자, 정말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날, 예, 바로 스승의 날에 여러분께 네.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KCM 그리고 도움 말씀에 사랑의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오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네. 한스 밴드의 선생님 사랑을 겁나 나더만요. 자, 이 그렇죠. 이 그 지금 스타판에도 스승과 제자 관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레종체 안에 감독들이 이제 서지수 보호의 정선이 되면서 네. 약간 스승 제자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전프로라고 예. 말할 수 있는 남성 선수들이 감독을 맡아왔지만 그렇죠. 또 이번 시즌에는 또 새로운 스승님들을 좀 만난 예.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침을 주고 또 수행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저는 그 관전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탱크 선수가 지금 현재 무패잖아요. 그렇죠. 흠집이 날 것이냐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탱크 선수가 뭔가 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올킬을 할 만한 선수였던 상태에서 올킬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또 이제 그 탱크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2주 지금 3주 동안 선수들이 또 그만큼 탱크 선수를 상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을 텐데 예. 과연 그 부분이 통할지 아니면 진짜 탱크 선수가 대회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오늘도 뭔가 대형 사고를 쳐줄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저그와 토스가 독주를 하고 있던 가운데 드디어 이제 테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지금 예 테란이 3포인트 그리고 저그가 5포인트 토스가 4포인트 네. 근데 약간 좀 근접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3주차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테란이 너무 어렵게 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예. 결국 언제나 테란 팀의 이 문제를 풀어주는 선수는 그렇죠. 서지수 선수. 예, 예. 자신의 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소윤 감독이 지금 현재 본전치기를 하게 됐고 고해 감독도 쌓아난 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서지수 감독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킬 상금이 60만 원이 쌓여 있는데 오늘 그 관전 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은 탱크인데 네. 지금 이 선수들 가운데 출전 정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안하고 보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 이제 3위를 했던 토스팀 예.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선수를 먼저 꺼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예 그냥 다음 주에 못 나오게 싹을 밟아버리겠다 하고 테란팀 저그팀에서도 분명히 강수를 둘 수도 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진짜 오름차승 내림차승 이런 거 의미 없이 오늘도 예. 토스팀의 선봉 선택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핫이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논란 속에 있었던 이제 최린장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러블리 원희님께서는 저그 멤버 후덜덜하네. 이게 왜냐하면 정서윤 0티어, 카덴지 1티어, 체린장 0티어거든요. 네. 티어별로 따지면 제일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 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예. 저그팀이 굉장히 지금 타팀의 타종족 선수들을 상대로 좀 좋은 전적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죠. 자, 과연 요 용병술 이렇게 되면 진짜 누가 먼저 나오고 예, 예. 요 순서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정소용 감독님께서 오늘도 어떠한 용병술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토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3위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선봉이 맵과 상대 종족을 고를 수 있는데 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궁금하니까 확인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더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랑 이제 사랑의 해설위원은 나눈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예측했던 건 그냥 그 아나하고 보혜가 경기를 안 해도 되게 탱크가 나와서 그냥 올킬 해버리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네. 사랑의 해설위원은 그러다가 대형 사고 터질 수 있다. 사실 네, 저는 좀 그런 부분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나하고 보혜는 오늘 만약에 킬을 못하면 다음 주에 못 나오는데 네. 그러면 전력의 차질이 커요. 그렇죠. 분명히. 더군다나 지금 두 선수가 동시에 못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이건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누가 나와 그러면 한 주가 진짜 힘겨운 한 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올킬 상금 지금 60만 원이에요. 먹을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진짜 이 첫 단추와 용병술이 전 토스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왜 고심이냐면은 네. 빤히 자기네들이 이제 선봉 출전하는 거 알고 있고 네. 엔트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 종족이 누군지. 근데도 고민에 빠져 있다. 사실 일찌감치 결정을 해놓고 준비를 했으면 맞을 것 같은데. 네. 또 숫자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학도리님. 우승 상금에 올킬 상금까지 하면은 사실상 85만 원이니까 적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뭐 다른 변수로는 보혜가 먼저 나와서 좋은 맵 상대하기 쉬운 종족 이랬는데 막 것도? 상대하기 쉬운 종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거기서 서주 뛰쳐나오고 아 아나 폴리포이드 테란. 일단 이 부분은 예, 조금 예. 제 예상이 좀 맞기는 했네요. 그러게요. 아나 선수가 먼저 출전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티어로는 미키가 똑같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상대전적으로 따지면은 미키와 아나는 미키가 앞서가네. 네. 예. 이것도 타당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동티어의 지금 전적 자체도 미키 선수가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미키 선수를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스폰 경기 전체 전적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근데 최근 10경기가 미키 선수랑 아나 선수가 전적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미키가 앞서가죠. 네. 서지수 선봉 가자. 그게 좋은 결과가 꼭 나오진 않아요. 미키 공. 네. 미키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의 그 전적으로 봤을 때 서지수 선수가 선봉으로 나와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보다는 반대가 좀 더 많았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서지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뭔가 예. 좀 각 팀의 진짜 에이스 카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선봉으로 나와서 그 크게 재미를 보는 그치. 시즌이 요즘은 이제 별로 없잖아요. 예, 어느 정도 맞아. 진짜 선수들이 다 실력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꼭 좋은 결과 그리고 또 경기 시간이 요즘 그 짧게 끝나는 경기보다는 좀 중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체력적인 네. 문제도 분명히 그렇죠.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오름차순이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나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자, 네트워크가 이상한 건가요? 혹시? 아닌가? 네. 뭐 살짝 이제 요 이슈는 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금방 또 뭐 예, 해결은 될 것 같아서. 요즘 조금 스타가 심상치 않긴 네.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아나와 미키 선수의 경기로 결정 지어졌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폴리포이드에서 아나 선수가 승리를 거둬야만이 됩니다. 네. 네. 자, 라이브 오랜만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첫 경기부터 불타네. 네. 첫 경기부터 요즘은 다 그냥 불탑니다. 그렇죠. 사실 예, 용병 제도가 들어오면서 네. 워낙에 이제 진짜 선수들의 티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향 평준화가 그렇죠. 돼 버리다 보니까 예, 예, 예. 뭐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선수들끼리 티어 차이가 나서 이번 경기는 그래도 누가 좀 쉽게 이기겠네라고 예측이 가능했다면 사실 이제는 그렇죠. 확실하게 누가 이기겠다라고 딱 예측을 하고 들어갈 만한 경기들이 많지가 예. 않아서 그러니까요. ASL15님. 이게 그런 얘기를 저는 듣기가 정말 좀 싫었거든요. 본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맵 지우개네. 네. 이런 뭐 선수 본인도 그게 싫을 것이고 그렇죠. 주최자인 저도 싫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맵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용병이 언제 나오느냐 뭐 그 상위 티어 0티어 선수들이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네. 낮아봤자 2티어예요 이제는. 그죠. 거의. 뭐 진짜 많이 내려가면 3티어 정도가 그렇지, 진짜 그렇지. 거의 예, 예. 예,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방송 다시 보기 보면은 서로 어떤 단합하는 것과 상향 평준화가 더욱 더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이 제도가 신의 한 수가 될 건지는 전에 아마 결승까지 해봐야, 좀 예. 끝나 봐야 왜냐면 또 정규 시즌 내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또 이런 재밌는 그림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또 포스트 시즌 가서는 또 이게 어떤 그림이 될지는 저희도 이제 예상이 예, 예, 예.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뭐 그리고 뭐 저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지금까지 몇 번 했다고 뭐 한 네 번 했거든요. 4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옳다 그르다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네. 이른 것 같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오늘도 5종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와 러브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아까 그 파이브 히어로님께서 100개로 열어주셨는데 네. 네, 또 그 저기 뭐 에드벌룬으로 팬가입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병 티어 제한이 적절해 보여요. 그거는 이제 뭐 그 딱 0티어까지 상 등급불 요것도 네. 이제 고민 중입니다. 예. 그거 다 고민 중이고 여러 가지 네. 시도
뭐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시도를 그렇죠.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네.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네. 예 아니면은 또 장점은 또 그 늘려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도 같이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과긍심님께서 14596번째 팬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아, 또 제가 또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에 네. 600번째까지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네. 14600까지는 좀 예예 예. 오. 네 명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몇 명 안 남았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자, 네 분 지금 14596이니까 네. 오늘 14600번째 그 가족이 탄생하면 좋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 맞이해서 말이죠. 네. 아,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자, 네,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1경기부터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미키의 경기를 폴리포이드에서 전해 드립니다. 자, KCM 레종최 2023 두 번째 시즌의 5주차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막 그 아, 지난주였었나요? 아나 선수가 막 박수 부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오게 되고 막 네. 이랬었어. 편하게 앉아 있다가 그렇죠. 스토리가 많이 쌓여요. 네, 사실 뭐 박수부대 편안하게 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 주에는 범이어에서 정소연한테 걸려가지고 혼나서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번 시즌에는 또 정소연 선수를 한번 혼내준 적도 있잖아요. 야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최근 10경기를 따져봤을 때, 최근의 페이스를 따져봤을 때는 미키가 8대 2로 아나를 리드하고 있다. 러브러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미키 선수 아나 선수의 총전적이 20대 18이에요. 많이 차이는 안 나는구나. 근데 지금 미키 선수가 8대 2라는 건 최근 폼이 미키 선수가 좋다. 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되려 지금 지고 있던 전적을 뒤집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실력의 향상이 있었다고 그렇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네. 같네요. 과연 이번 경기를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여기서 치면은 아나 선수는 다음 주에 못 나오는데 그럼 이제 대체 카드가 참 애매해져 버려요. 그렇죠. 물론 최한희 선수가 좀 기용되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소문도 들리던데 그 누구냐 그 부부가 싸울 수도 있다고. 박성진과 오 재밌겠다. 그 아니 소문이 들렸거든요. 박성진이 같은 출전한다라는 주에 나오면 굉장히 재밌긴 하겠네요. 개 재밌겠다 솔직히 말해서. 부부로 부부 싸움이잖아 그러면. 그죠. 애는 뭔지야. 아. 아니 근데 현실로 부부 싸움하는 것보다 그걸 이걸로 싸우는 게 100만 배 낫지. 이게 더 낫죠. 예. 애 모르니까. 그러면은 박성진이 상금을 먹든지 둘 중에 최한이가 하나 먹든지 그런 가능성은 그래, 높으니까. 그래 맞아. 네. 예. 그런 소문이 그런 예, 소문이 들리길래 네.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뭐 미키 선수 같은 경우는 언덕 아래쪽에 조금 베럭스를 빠르게 건설을 해주면서 예. 베럭 더블로 이제 입구 쪽을 좀 좁혀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나 선수는 일단 본진 쪽 게이트 코어까지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5시에다가 빨갛게 파일론을 네. 건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왜 저기다 그러니까 지금 예, 저거는 예, 예. 이제 미키 선수가 이제 아나 선수의 본진 쪽으로 정찰을 들어왔을 때 속이는 거? 파일런 숫자를 약간 속이는 용도의 이제 파일런으로 활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 상태를 보고 나면 뭔가 3시 쪽이든 12시 쪽이든 뭐, 9시나 12시 뭔가 이런 좀 전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전을 한번 걸어주고 있는 모습이래요. 네. 자 이제 당도합니다. 파일런 개수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미키. 네. 뭐 로고 위치가 좀 불편하시면 아마 네, 채팅하셨으니까 네, 위치를 좀 바꿔 네, 주실 겁니다. 일단 여기로 본진 안쪽 정찰 들어온 SCB.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일부러 안쪽을 그쵸. 다 보여준 셈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미 바깥쪽에 파일런으로 좀 심리전을 걸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미키 선수가 이것에 대한 눈치를 오프로브 자 한번 무빙 샷 멈칫 자 공
드라군이 공 달라붙어서 한번 공을 툭 던져 주나요? 자, 오, 정리를 커트. 냈습니다. 예, 아 14598 나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요, 이거 기다리고 있지 또. 600 하시려고 야, 야, 아무도 599번째 팬가입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네.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네. SCB 컷한 다음에 넥서스가 저기 시작하고 있는 네. 아나 선수. 일단 계속해서 지금 SCB를 좀 바깥쪽으로 내보내보는 미키 선수입니다. 왜냐면 지금 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정보에 의하면 뭔가 지금 아나 선수가 꿍꿍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런 판단 하에 일단 네. 다시 한번 재차 SCB가 오고 있는데 자 근데 입구 쪽에 빨간 점이 하나 있는 걸로 봐서는 드라곤. 그렇죠. 길을 막고 있는 지금 드라곤 한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단은 앞마당 쪽에 넥서스를 가져가는 것까지는 어쨌든 SCB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정리가 된 예. 상태입니다. 자, 충분히 심리전을 걸고 있는 아나 선수고요. 네. 자, 그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구석에 이제 스타포트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 네. 미키. 일단은 엔지니어링 베이도 빠르게 좀 올려주면서 예. 오, 드라군이 지금 동시에 지금 세기 벌이 잘 됐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드라군이 좀 벙커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래도 뭔가 결국은? 전진되어 있는 네. 아둔 템플라카이브 쪽보다는 그래도 선 사업을 놀랐구나라는 정보를 일단 미키 선수에게 좀 줄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제공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머신샵은 펌핑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4드라까지 와가지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매건만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역시나 미키 선수도 예. 열심히 지금 뭐 SCB 숫자 드라운 숫자를 맞춰가면서 최대한 리페어를 해주는 상황. 자,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 리페어. 그래도 순간적으로 다시 붙었고요. 예. 멀찌감치도 계속 수리비 청구하고 있는 아나 선수 그리고 빠집니다. 자, 때릴 수 있는 쪽에서는 이제 때려주다가. 뒤쪽으로 빼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본진 쪽에서는 지금 로보틱스 그리고 아둔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템플러까지 다크 드랍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는 아나 선수의 예. 생각이겠죠. 미키의 스타포트는 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드랍십 그리고 다크 탑승한 셔틀이 들어갈 경우는 정말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한쪽의 드랍은 그렇죠.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집중력, 먼저 떨어지는 게 집중력 네. 싸움을 유발하는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일단 아나 선수가 9시 쪽에 퇴근길에 CCTV. 그쵸? CCTV 한 대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왔는데 움직임이 감지되어서 박스! 자, 근데 지금 빨간 박스가 쳐졌어요. 자, 쳐졌어요. 확인했습니다. 급하게 앞마당 쪽으로 드라군 내려와 주면서 실패. 드롭십은 일단 실패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셔틀 셔틀보다는 일단 옵저버가 먼저 맞아, 나와서 옵저버 약간 나왔네. 지금 뭐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한 것 같거든요. 예. 자 입구 쪽에 절창기 내렸다는 거 일단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드롭십은 6시 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본진을 좀 노려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주도 면밀하게 계속 노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템플러 아비터 트리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응 보이고 있는 아나 킬수가 아직 노킬인데다 마인 심기 시작하고 있는 벌청 하나 터졌고 근데 지금 드라군도 마인 두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테란의 미키의 드랍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도면 진짜 아나 선수가 뭐 파일런 위치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거기다가 지금 벌처가 바로 이제 뭐 미네랄 채취하는 프로브 옆쪽으로 못 붙게 심시티도 굉장히 좀 신경을 잘 써주면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막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비터 찍힌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진짜 빠른 속도로 지금 태클을 준비해준 아나 선수거든요. 드랍십이 안 통하면서 테크가 좀 많이 벌어졌죠? 네. 일단 아머린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키 선수도 뭐 스캔이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드랍십 한 방 그 벌처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그 벌처를 통해서 아나 선수가 어디까지 지금 테크가 올라가 예. 있는지의 정보는 획득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마린들을 벙커에서 나왔고 탱크와 함께 움직이는 드랍십 잡으면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때리다가 벌처랑 벌처를 때리고 마무리? 벌초도 잡고 드랍십도 잡고 예.
자, 위치 바꿔서 시즈 모드 그리고 네. 미네랄 멀티 쪽. 그러면서 예. 다른 아비터로 지금 아나 선수 이제 곧 거의 아비터가 지금 태어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아까부터 반짝거렸으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4게이트에서 게이트보다는 일단 넥서스를 하나 더 가져가는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거기다 지금 아나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그 왔던 드랍식 부분을 정리를 못했다면 약간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드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좀 신경 써줘야겠지만 약간 이제 드랍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네. 됐습니다. 야, 그래도 막상막하다. 네. 8-2라고 하긴 하지만 잘 해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아비터 등장.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아비터가 나오는 부분은 어쨌든 테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마나를 채울 수 있는 그렇죠. 시간 자체가 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뭐 만약에 진짜 한방 전투로 트리플 돌리면서 아나 선수가 게이트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한방 스테스 필드 쓰면서 들어가는 러쉬에서도 진짜 필드 한방 들어갈 게 두방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리콜도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고요. 약간 자, 그런 타이밍 계산을 좀 잘해줘야 되는 미키 선수가 됐습니다. 한 대 더 뽑았습니다. 네. 드랍십을. 자, 그리고 성 쌓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 자, 와 이거 트리플에 이어서 지금 아나 선수가 야, 보시면 저기 있는 파일런이 진짜 효자노릇 효녀노릇 효녀노릇 박스? 와 근데 박스가 안 쳐졌어요. 안 쳐졌다. 네. 파일런은 봤지만 요거는 예, 예, 예. 아나 선수는 못 봤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사실 요 타이밍에 있어. 저렇게 이제 지나가는 걸 보면 대부분 이제 박스로 확인을 안 하고 저렇게 경로로 지나갈 수 있는 게 드랍십밖에 없어서 그냥 미니맵만 보고 그 부분을 파악하는 아, 선수들도 이거,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와. 드랍십은 살았어. 핑크가 내리면서 예. 살짝 지금 뭔가 대신 총알받이를 해준 듯한 느낌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네. 이번 드랍. 또 역시 크게 그렇죠. 재미를 봤다기에는 좀 네. 그냥 약간 6시 쪽 그냥 걸어오는 벌처 수비하려고 세워놨던 드라군들이 굉장히 좀 효도를 한 듯한 네. 느낌이 됐습니다. 오늘 드랍십은 네.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아, 오늘 예, 지금 예. 미키 선수의 드랍 자체는 약간은 시야 확보용? 정찰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야 벌써 6시도 가져갔네? 까지를 좀 확인하는 정도고 운도 좀 없는 네. 것 같고 근데 일단 드랍에는 계속해서 지금 뭔가 실패를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 사이에 이제 뭐 팩토리 올려주고 한 타이밍 뭐 펌핑 하면서 거기다 지금 12시 쪽까지 커맨드를 가져가주고 있는 미키 선수거든요. 예.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나 선수가 6시 쪽에 이제 4넥서스까지 넥서스를 빠르게 올리느라 게이트 자체를 이제 빠른 타이밍에 확보한 건 아니라서 일단 뭐 01업이 지금 완성이 되었을 거고 예, 아마 맞아요. 이제 2업까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미키 선수 입장에서는 인구수 200은 분명히 좀 제 생각에는 좀 빠른 타이밍에 찰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거의 지금 테란과 토스가 인구수가 비슷한 타이밍에 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약간 한방 전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나 선수가 조금 삐끗하는 순간에는 11시와 7시 저 내려오는 경로 자체가 미키 선수가 자리를 잡아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진 배치 시키기 네. 시작하고 있고요. 아나가 제 아나래. 아비터가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어이구 마인 밟았습니다. 네. 아나 선수의 이제 게이트 늘어나면서 그 인구수 늘어나는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일단 인구수는 미키 선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늘려주고 있어요. 어? 자꾸 밟아요. 아, 옵저버가 있는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옵저버가 있었어요. 아 이거 옵저버가 아니 가는 곳마다 아, 뭐야 같이 안 다니고 옵저버가 너무 지금 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마인을 밟으면 아나 선수가 병력은 좀 세워놓고 옵저버를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이제 부대지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지정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마인 밟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마인을 찾아가는 서비스였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마인을 밟고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걸 미키 선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투하머리는 바쁘게 네. 돌아가고 있고 팩토리도 지금 잘 늘어나 있죠. 거기다가 지금 뭐 본진 쪽에 리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신경을 잘 써주고 있어서 결국 저 아비터의 마나를 어떻게 뭐 EMP를 맞추든지 아니면 소모를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테란이 유리한 전투를 할 수도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죠. 드랍시로 재미를 못 본 거에 비하면은 네. 잘 왔습니다. 자,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만 빼놓고는 거의 다 리콜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12시 쪽도 어느 정도 예. 아나 선수가 지금 인구수 200이 차서 이제 전진을 했는데 그 사이에 테란도 이미 인구수 200이 차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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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왠지 모르게 아나는 5시까지 먹으면서 또 뭔가를 할 것 같아. 스테이시스 필드! 패스리 반응을! 니콜! 아, 자, 질럿만 니콜을 해주면서 약간 탱크를 소모시켜주고 그러면서 뒤쪽에서 아비타 한기가 올리고 필드를 걸어주는 판단을 해줬는데 일단 질럿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고요. 그리고 예. 남아있는 병력이 지금 드라곤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아나 선수. 해줘야죠. 보니까 지금 본진 쪽, 그 트리플 미네랄 멀티 쪽 언덕 쪽에 꽤 많은 병력을 좀 남겨놓고 온 듯한 느낌이에요. 예. 오, 이거 전 병력이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2시 쪽,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뭐냐면 토스가 12시 쪽으로 리콜을 들어올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식을 테란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왜냐면 이미 마나를 여기서 지금 아비터 두 개가 다 소모를 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려 지금 테란이 벌초 사실 지금 탱크가 좀 많이 잡히기는 했는데 벌초로 충분히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예. 그림이 됩니다. 벌초가 드라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5시 쪽에 가져갈 수 있는 토스의 멀티를 한번 살짝 지금 견제를 하러 출발을 떠나봤던 미키 선수였고요. 자, 중간에 끊어먹게 해주고 있는 네. 아나 선수.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확장을 가져갈 때 토스가 저 5시 쪽 라인을 못 가져가면 늘 드리는 말씀이 게이트 공사가 안 되면 이거 회전력 싸움에서 한방 전투를 토스가 이런 동멀티 상황에서 패배를 했을 때 회전력이 너무 밀린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결국 지금 이 전투도 지금 인구수가 한 30카운트 빠지고 나니까 미키 선수는 중요한 게 인구수도 차지만 업그레이드가 올라가잖아요. 2일업에서 지금 3위업까지 이미 업그레이드 둘러줬을 거고 예, 곧 될 거고 자, 이거 센터를 이렇게 경유해서 지금 서서히 지금 테란의 병력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토스 입장에서는 이거 이걸 굉장한 못 먹으면, 압박입니다. 이걸 못 막으면은 네. 이걸 못 먹으면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잡아먹어야 되는데 마나는 159, 아, 160. 지금 병력도 보시면 아나 선수가 병력이 갈무리가 지금 온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일단 아비터 맞았고. 그래도 한기는 마나가 남아 있어요, 있기는 있어. 합니다만 예, 예, 예. 아, 병력이 여기저기 너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자, 갈무리가 안 되고 안 네.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라는 지금 한방 덩어리를 쭉쭉쭉 굉장히 지금 예, 예. 단단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교전 진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쪽에서 약간 지금 다시 아비터 스테이시즈 필드 혹시 확인했는데 뒤쪽 올리고 자 올려주고 지금 미키 선수 뒤쪽에 저 파란 점이 다 마인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마인 탱크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내려오긴 합니다만 잡아먹습니다. 자, 아나 잡아먹는데 성공을 합니다. 미키 선수가 지금 헐 벌처 탱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자 쫓아 그래도 일단 탱크를 쫓아가던 질럿들은 마인에 야, 됐고요. 딱 공삼합이 안 됐어요. 네. 지금 메카닉이 약간 어찌 보면 네. 좀 마음이 급했던 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공삼합 때 네. 싸웠으면 얘기 또 달라졌을 그렇죠. 건데 사실 벌처랑 탱크가 좀 같이 다니면서 탱크 앞쪽에서 약간 그냥 탱크를 좀 엄호해주는 느낌으로 벌처가 전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지금 베슬로 시야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아비터에 네. 클로킹이 되어 있는 드라곤에 좀 앞쪽 벌처들이 공격을 안 하는 채로 좀 먼저 얻어맞다 보니까 약간 벌처 소모가 좀 심했어요. 그리고 아비터를 둘을 나눠놨잖아요. 네. 하나는 EMP를 맞았는데 하나는 만 오호 만화가 많은 상태로 싸웠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미키 선수도 약간 좀 그 아나 선수의 빈집 뒷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미네랄 멀티 쪽 좀 의식을 했는데 탱크 숫자를 꽤 많이 남겨놓고 오기는 했네요. 예. 자, 다크가 한쪽에 가 있는 가운데. 네. 인구수는 아나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하고 아직 아비터가 쌓이네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서 아나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5시 스타팅 그치. 그리고 3시 쪽까지 넥서스 늘려주고 있다는 점이고 미키 예. 선수 역시나 아 이거 그냥 무난하게 가선 안 되겠다 1시 스타팅까지 커맨드를 늘려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나는 전면전보다는 말려 죽이기 이것도 괜찮은데요. 사실 근데 여기 부분은 뭐 아까 있었던 다크 그렇죠 예. 다크 한기로만 견제를 해도 충분할 정도의 지금 포지션이긴 하고요. 예. 자, 오늘 근데 미키 선수의 마인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나가는 병력들을 상당히 잘 잡아 먹고 있고. 자, 아비터가 들어가는 쪽을 여기는 리콜. 꽤 있었고 예, 예. 거의 뭐 여기는 있었는데 약간 없어진 듯한. 그렇죠. 느낌의 리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수 다시 뒤집어졌고 이제 네. 공삼업 끝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아나 선수의 살짝 쉬고 있는
병력들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차 리콜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지상군이 그냥 달려드니까 올려야 돼요. 오! 아, 일부 올렸다. 와. 정통으로 맞은 거지? 네. 근데 아비터가 지금 숫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아비터가 있기 때문에 아나 선수는 뭔가 지금 계속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5시에도 게이트 공사가 되어 있는 것 치고는 지금 아나 선수가 인구수가 빠지고 나서 늘어나는 속도가 네. 먹는 자원에 비해서 빠르지는 얼차, 않아요. 얼차, 예. 자, 어쨌든 간 한시는 못 먹게 했고요. 작시는 네. 3시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5시 안 마당까지도 먹을 수 있는 네. 자. 예. 근데 그 예전에 그 박재혁 예, 예. 감독님이 토스팅 감독을 할 때 아나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멀티도 좋지만 멀티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일단 인구수 먼저 병력 뽑아라. 200까지 네. 뽑아놓고 멀티를 가져가라 예. 그 이야기가 또 좀 생각이 날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만화가 250까지 네. 차 있는 아비터가 3시에 있다가 빠져나왔고요. 네. 자, 3시 쪽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 아나 선수의 지상군입니다. 네, 지금 7시 쪽의 게이트, 5시 쪽의 게이트, 뭐 한 지금 15게이트 정도 게이트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두 바퀴 정도, 진짜 두 바퀴만 돌리면 200이 바로 차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서 되려 테란이 200 채우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속도감이 미키 선수가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아비터가 네. 많아서 한번 또 얼리고 먹어버리면은 그렇죠. 아비터가 뭉쳐다니다가 한 그렇지, 번에 그렇지. EMP를 맞는 대참사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나 선수도 아까처럼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하이 내려오면서 하이템플러 한 기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벌써 20분 넘었다는 거? 네. 아나 선수잖아요. 아 근데 속도감은 있어. 네. 자, 자 얼렸고 1부 이번에도 일단 저 배슬이 얼었습니다. 배슬 얼었고 하지만 어쨌든 커맨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미키 선수가 이제 스캔이라든지 이런 데 부대 지형이나 이런 부분만 좀 신경을 잘 써줬다면 자자자자자자 뭉쳐 있을 때 있을 때 어? 아, 자 만화 250짜리가 그냥 잡혔고요. 오 양쪽에서 지금 덕치기 시작합니다. 아나 자 지금 왼쪽에 일단 언덕을 끼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자 아나 선수 한번 공격을 들어오는데 하이템플러가 갓 만화 나와서 72. 만화가 없어요. 72. 자 인구수 135대 183. 자 언덕에 있던 병력이 네. 더 적었던 관계로 일단 아나 선수 미네랄 멀티 쪽 언덕을 잡힐 위기에 있습니다. 또 밟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시한 네. 마당 쪽 공사 들어가고 있는 미키 선수. 왜냐면 아나 선수가 병력을 돌려서 이제 공격을 오기가 힘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와 지금 보시면 지금 미키 선수의 탱크들이 진짜 체력이 다 거의 톡톡톡톡 건드리면 잡힐 만한 체력들이거든요. 스톤만 좀 제대로 떨어져도. 그렇죠. 근데 지금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족족 벌처에 점사를 당하다 보니까 스톤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아 마인 밟네. 아, 밟아요. 마인도 밟고 거기다가 가는 길에 또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추가타에도 검문 검색을 당하면서 미키 선수가 마인을 잘 집네요. 네. 아 이거 아나 선수 조여집니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 멀티 숫자에 비해서 자원이 예. 이제 너무 소박해지는데요.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네. 자 목덜미를 조여 들어오고 있... 그래. 자 6시 쪽도 아나 선수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저기 가스만 채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지금 멀티고. 예. 자. 스캔 뿌려지고 이제 5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병력 7시 앞쪽에 냅두고. 오 근데 굉장히 사실 미키 선수 이것도 진짜 과감한 판단이기는 해요. 보통은 7시 쪽이 어쨌든 게이트가 많은 지역이라 나올 수 있는 병력이 많기 때문에 그쵸. 저렇게까지 진짜 뭐 탱크 딱 두 개 남겨놓고 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앞에 병력이 없는데 아나 선수가 저쪽에 지금 시야가 없으니까 병력들이 나와도 되는데 못 그쵸. 보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탱크 두 개. 예, 5시 쪽을 밀기 네. 시작하고 있는 미키. 센터에 머물러 있나요? 병력이 죽어? 아나 선수 병력. 자, 이제 또 그냥 뚫고 그냥 이거밖에 없었어? 없었어? 아 당했다. 약간 지금 이런 낚였다. 느낌. 그쵸? 자, 다 나와야 돼. 다 지금. 이제 저, 다 지금, 나오는 지금, 거죠. 지금. 예. 자, 근데 지금 병력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어느샌가 지금 6시 쪽도 꽤나 피해를 본 상황이죠. 5시 예. 앞마당 쪽도 어쨌든 지금 프로브 피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도 아비터가 좀 있거든요. 네. EMP가 일단은 한 대는 떨어졌는데 아래쪽은 아직까지 만화가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예. 안쪽에도 지금 한 개 만화가 있고요. 또 올려놓고 네. 뚫고 나왔어. 아, 뚫고 나오는 사이에 예, 예. 중간에서 후속타와 한번 부딪혀보는데 약간 지금 질럿들이 뒤쪽에서 뭐 따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병력 규모 자체만으로는 지금 많아서 좀 압도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전투입니다. 예. 자, 6시 쪽은 이제 제거가 됐는데 네. 아직 먹고 있는다고 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시로 올라가기는 하나. 내 자원줄이 타격을 받는다면 테란의 자원줄도 한번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다가 일단 방향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가로질러 들어오고 있는 아나 선수의 네. 지상군 인구수는 185대 189. 아비터가 와 겁나 많다. 아비터 누가 보면 할루시네이션인 줄 알겠는데요. 아비터가 진짜 많아요 지금. 그럼 싹 다 올릴 수도 있겠는데. 네. 아비터가 아비터를 올렸습니다. 자 일단은 언덕 쪽에 있던 네. 지금 병력들을 정리를 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 미키 선수가 인구수만 좀 잘 채워주면 5시 쪽에 저 조이기 병력들 일부 남겨놓고 후속으로 나오는 병력들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정도의 병력이거든요. 예. 아나 선수의 병력 규모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나 선수가 5시 쪽은 조여져 있죠. 저 아까 그 많은 다수의 병력을 소모를 해서 미키 선수 한시 커맨드를 날린 것도 아니고 그냥 센터 쪽에 조금 전진돼 있던 병력 일부를 잡아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예. 효율상으로는 지금 미키 선수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자, 그래서 한시 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나 발걸음 옮긴 아나 선수의 병력입니다. 드래곤 둘. 지금 뭐 리콜로 병력을 좀 바깥쪽으로 빼보기는 하는데 아까부터 뭔가 병력들이 막 우와 하고 다시 온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우르르가보다 뭔가 좀 찌끔찌끔찌끔찌끔 느낌이라 예. 아. 자 일단 한번 떴어요. 근데 네. 미키도 자원이지 미네랄 200 가스 400 그렇죠. 하지만 현재 지금 인구수 자체는 183 그쵸. 지금 한시 앞마당 저쪽을 지금 안정화를 시키면 미키 선수가 저기 한시 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약간 병력을 좀 전진해서 3시 쪽을 그 언덕 아래쪽에서 전진 라인을 잡고 넥서스를 타격할 수가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예. 자 여기 걷어냅니까? 자 일단 자, 예. 5시에서 생산된 병력과 함께 걷어내는 시도 미키 선수 3시 쪽 타격 들어갑니다. 자 아나 선수 지금은 쌓인 자원이 좀 있습니다만 자원은 좀 있지만 인구수가 30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이 3시 쪽 자원줄이 마르게 되면 그렇지. 아나 선수 유일하게 지금 5시 스타팅 하나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2000대 100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원이 인구수 40 차이면 자원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예. 자 풀업 메카닉이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지금 예. 진영이 너무 좋아요. 토스가 아래쪽에서 올라와서는 달려들기가 굉장히 힘들게 지금 포지션을 잘 잡고 있어서 아나 선수가 저 자리로 지금 쉽게 달려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걸쳐놓은 상태고요. 네. 아나 선수 지금 미네랄이랑 가스가 소모가 안 되고 있어요. 인구수 120인데 차이 좀 미네랄 2000에서 지금 자원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약간 지금 좀 나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난전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감이 꽤 있다니까요. 네. 자 미터 아 마나 거의 풀마나로 보여졌는데 예. 내려오다가 좀 허무하게 잡혀버렸고요. 자 이제는 집중력 싸움이 됐습니다. 많이 남겼어요. 근데 토스가 지금은 이 병력들과 이제 전투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그치? 지금 병력 규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네. 그래도 계속해서 소모전을 해주고 있는 두 선수. 인구수는 거의 50카운트 정도 지금 차이가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5시 앞마당 제거는 근데 저 5시 앞마당 지금 5시 미네랄 멀티를 아나 선수가 자원이 이제 마를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건을 하고는 있는데 미키 선수가 지금 인구수 200이죠. 한시 앞마당에 한시 스타팅까지 커맨드를 지었다면 더 이상 미키 선수가 전진하지 않고 이제 숨을 참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거거든요. 순회 공간 가겠죠. 네. 내려옵니다. 지금 저 멀티보드 아나 선수에는 이 병력을 상대할 병력이 없다는 게 너무 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대량 살상 무기도 없고 네 지금 9시 쪽에까지 넥서스 막 여기저기 지금 막 펴고 있는데 막 펼쳐주고 야, 있는데 야 자원 보세요 이제는 9시는 취소가 됐고요. 네. 네. 아 이거 인구 차이 좀 많이 납니다. 네. 143대 자 베슬로 EMP 자 얼려서 이걸 다 한번 지금 스테이스필드는 정말 이쁘게 들어갔어요. 이쁘게 멋지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자 뒤쪽에서 벌처와 탱크들이 추가로 좀 등장을 하면서 아~ 쉽지 않습니다. 예, 저 병력을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지네요. 네. 반면에 미키는 한시 스타팅과 한시 앞마당. 그렇죠. 지금 뭐 10시까지 다 말랐다고 하더라도 예.
아나 선수가 이제 뭐 허리 쪽으로 치고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커맨더 하나 날려서 저 환시 미네랄 멀티까지 뭐 확장 하나 더 가져가도 될 정도의 좀 여유가 예. 생겼다고 보여지는 테란이고요. 반면에 지금 토스는 테란이 저 병력 이제 스테스필드 풀리고 한꺼번에 내려올까봐 약간 좀 불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마인을 참 잘 짚네요. 네, 너무 지금 밟으면서 마인으로 라인을 그어놨어요. 네. 결국 멀티 쪽은 거의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병력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가는 곳곳마다 마인이 꼭 공존합니다. 진짜 검문 검색을 마인이 진짜 지나가는 길마다 검색대를 설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와, 막 추격자 막 쫓아가고 네. 뭐 쫓아다니고 막. 아, 인구수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나 선수. 예, 그리고 자원 차는 게 이제 네.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키 선수의 병력들은 5시 쪽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수 90대 172. 이제 병력 나오는 속도가 뚝 떨어질 네. 겁니다. 자원도 없고 지금은. 예. 이거 초반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나 선수가 나쁘지 않게 그려. 그러니까 드랍십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 나쁘지 잘했는데. 않게 그려왔는데 약간 아이고. 정말 지지. 자, 미키 선수의 승리로 결국엔 결론 났습니다. 네. 나오면서 아나 선수는 다음 주 출전 정지에 걸리고 네, 말았습니다. 놓이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뭔가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네. 사실 아나 선수가 뭐 12시 쪽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좀 리콜을 시도를 안 해봤던 건 아닌데 뭔가 리콜이 테란의 입장에서 느끼기에 뭔가 파괴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자원줄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시간을 끌린다든지 그럴 정도의 리콜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키 선수가 리콜에 대한 대비, 수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해준 반면에 예. 아나 선수는 그렇게 해서 병력을 잃고 난 이후에 뭔가 그 인구수 200을 다시 채우는 회전력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속도가 좀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약간은 좀 손해보는 전투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마인을 좀 많이 밟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키 선수는 1킬을 기록하게 됐고요. 자, 이제 적으로 턴이 넘어갑니다. 정소윤 카덴지 체린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첫 출전하는 체린장이냐 아니면 정소윤 혹은 카덴지냐. 카덴지가 나옵니다. 이클립스 카덴지. 카덴지도 지금 이번 시즌에 나와서 아직 킬이 없어요. 네. 카덴지 선수가 이제 나왔을 때마다 뭔가 진짜 좀 한 끗 차이로 막히면서 그러니까 패배라는 경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러브님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러브님께서 14600번째 가족이 되셨습니다. 당첨만 아니지. 축하드립니다. 당첨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클립스 카덴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잊자면 참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그 다른 저그 유저들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줬는데 네. 그거 마무리. 그렇죠. 몇 마리.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카덴지 선수의 경기 시간을 보면은요. 네. 짧아. 10분이 안 되지 않나요? 대부분. 예, 예, 예. 거의 저글링 범위어에서 위주의... 파드 2분 오래 싸웠다. 근데 사실 이 경기도 예, 예. 초반에 저글링으로 엄청 몰아쳤다가 약간 좀 뒤늦게 운영으로 넘어간 게임이었던 그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뭐 그 전에 탱크 선수와도 8분 25초 경기 시간 자체가 좀 짧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굉장히 네. 독특한 경기 운영을 하는데 0승 2패로 현재 시즌을 운영해 나가고 네. 있는 카덴지가 되겠고 하지만 일단 카덴지 선수와 미키 선수가 또 한 티어 차이가 네.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덴지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미키 선수를 잡고 이번 시즌 첫 승을 좀 거두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몇 주 동안 경기를 하면서 말이죠. 네. 네. 이제 하나 터지니까 이제 희노이 님께서 14601번째 KS 팍 님께서 또 14602번째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카덴지와 미키가 카덴지가 좀 앞서가긴 네. 하네요. 아무래도 좀 티어가 네. 좀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카덴치 선수가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서지수 선수와 함께하고 있고 다른 선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미키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보다 카덴치 선수와 상대 많이 해본 테란들이 같은 팀에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뭔가 좀 조언을 듣고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자, 준비 끝났던 콜 돌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미키와 카덴치의 경기를 이클립스에서 선사해드립니다. 자, 캐시엠 레종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특집은 아닙니다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뭔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날에 걸렸어요. 네. 그 가정의 달에 거의 무슨 날마다 저희가 지금 중계를 네. 하고 있네요. 아, 제가 경남 마스터즈 컵이라는 걸 했었나요? 제가 이제 이 기억을 많이 못해요. 하도 싸돌아다녀가지고 거기다 2008년이면 그러니까 그럼 몇 살이야? 아유, 그땐 젊었지. 근데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못생기지 않았을 뿐. 일단 카덴치 선수의 빌드 선택이 좀 궁금합니다. 뭐 네. 오늘도 역시나 또 카덴치스럽게 저글링으로 초반을 한번 확 몰아치는 운영을 보여줄지 왠지 안 그럴 것 같아. 너무 하도 그런 스타일이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네.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거기다 본인보다 약간 또 티어가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렇지. 뭔가 좀 그 카덴치 예전에 잘하던 그 뮤탈리스크 네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매운맛을 조금 보여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일단 가스트릭으로 뒤로는 예. 10까지 적어놓고요. 예, 오늘 지금 이제 뭐 심상치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 네. 일단 카덴치 선수는 그러면서 드론이 앞마당 쪽을 향해 가네요. 옮겨갑니다. 네. 그러면서 마당에 해처리를 펴기 시작하거든요. 카덴치. 해처리하는 모습.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가스통 올라갔다가 드론 한마리 찍고 또 그쵸. 확실히 우리가 늘 보던 스타일은 네. 아니에요. 카덴치에게서만 보던 스타일. 그렇죠. 정말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키 선수 정찰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 네. 아마 베르트랑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일. 그렇죠. 아, 그런 것들. 네. 2008년 얘기 나온 김에. 진짜 M게임 초창기 때는 지방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엄청 많으셨잖아요. 동춘 서커스를 했어요. 하도 지방을 다녀가지고. 네. 그때 이제 온게임넷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네. 인지도 쌓으려고 하도 싸돌아다녀가지고. 도자기 축제에서 스타 중계하고 인삼 축제에서 스타 중계하고 아, 얼굴 보고 다 했네. 옛날 네. 생각나네요. 일단 이제 한쪽 들어와서 뭔가 좀 이제 앞마당도 좀 빠르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미키 선수 앞마당도 좀 빠른데 스포닝도 좀 빠른 것 같고 인삼 축제 할 때가 기억나는데요. 네. 방청석에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계시고 소수만 젊은 사람들 저거 뭐 하는 겨 막 이런 표정으로 스타를 보러 오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예, 저 이성원에서 제가 썼는데 네. 방청석 눈 마주치기가 좀 무서워 좀 민망하니까 아. 생각해보면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그렇죠. 스타를 좀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네. 일단 네. 앞마당 쪽에서 레어 테크까지 테크 선택해 주고 있는 카덴치 선수의 모습이고요. 예. 네. 일단 베럭스를 착 지금 띄워서 SCB 안쪽으로 밀어 넣고 지금 오버로드를 좀 쫓아내는 미키 선수의 모습입니다. 저글링. 아, 이거 지금 서플 위치가 옆에가 이거 약간 좀 변수인데요. 이러면 카덴치도 또 땡기잖아. 왜냐면 지금 인삼 축제 얘기하느라 제가 지금 서플 위치를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저 벽 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반간 뒤로 와서 그래야 완막이 되는데 아. 이게 또 보면은 사람이 좀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안 막혔네. 아, 이거 약간 어허. 지금 카덴치 선수 미네랄이 좀 타이트하게 사용이 좀 된 느낌이기는 한데. 예. 자. SCB는 잡혔고요. 이제 가셨고요. 예. 자, 일단 부팩토리입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카덴치 선수. 스파이어. 정석적으로 하자. 네. 스파이어 테크를 발반하고 있습니다. 카덴치. 자,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마린이 네. 해맑게 오버로드 잡 때리고 있다가 이게 들어가지 돼지도 네. 놀래고 다시 한번 재차 출발을 끊고 있는 네. SC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앞마당 쪽 저 베럭스가 뭐 계속 돌아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카든지 선수도 메카닉을 선택했구나를 확실하게 이제 알고 플레이를 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엔 그렇죠. 북이 추가적으로 나가주면서 카든지 선수는 스파이어 미키 선수는 머리를 예. 준비하겠죠. 저 저글링 한 쌍이 더 나왔습니다. 네. 또 드론은 12시절 옮겨가고 네. 있고요. 지금 바깥쪽에 지금 3회 처리를 네. 지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저글링을 과하게 생산하진 않았습니다. 엠베 네. 올려주고 있는 미키 엠베 그리고 아마 저 위쪽에는 아머리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아머리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키 선수도 지금 오른쪽이 막혀서 상당히 좀 당황하긴 한 것 같아요. 네. SCB가 결국 이제 오른쪽 막고 있던 SCB를 또 빼고 저글이 카든지 선수가 안 놓치거든요. 냉큼 들어갑니다. 벙커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벙커 아헤이. 자 요거 자체가 지금 피해가 누적이 피해. SCB를 너무 많이 잡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약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벙커 쪽에 SCB 못 붙게 하고 약간 추가적으로 마린 나오면 뭔가 잡아먹으려고 약간 벙커 근처에서 좀 대기하고 베럭 근처에서 대기하는 저글링이었어요. 아 벌써 자 마린 또 죽었어요. 마린 또 죽었어요. 마린 자 마린은 잡혔고 와 벌처도 잡힐 뻔했습니다. 지금 4킬 기록돼 네, 있는 벌처. 근데 중요한 게 이러면서 뮤탈이 찍혔습니다. 이미 떴습니다. 네, 뮤탈 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마당 쪽 자 터렛공사 본진 쪽 터렛공사 일단 본진 앞마당 아래쪽이 지금 터렛 공사 따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위쪽에만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입구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네. 트윈 벙커. 지금 입구가 정면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왔어요. 댄지의 뮤짤이 뮤짤. 자. 지금 저 벙커를 두 개를 완성시킬 게 아니라 하나는 취소를 했어야 되는 벙커거든요. 약간 그 당황을, 네.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아이고 베럭스. 결국 앞마당 쪽 SCB는 본진 쪽으로 다 대피를 했고요. 성큰 지어져 있고. 자 성큰 원성큰이 있는데. 근데 벌처가 약간 무리하게 파고 들어볼 생각이었는데 드론으로 반응을 해주는 카덴지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막 그 카덴지도 일꾼이 확 털린 적 있었잖아요. 네. 자 미키의 피해 상황을 좀 볼까요? 일단 앞마당 쪽은 어디였어 뮤탈? 요 호기 아래쪽에서 지금 모아 숫자를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인구수는 51-48 네. 아예 본진 안쪽 그냥 대놓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앞마당 쪽이 허술한 거에 비해서는 본진 쪽은 꽤나 터렛 공사가 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건 미키 선수가 저 투벌처를 통해서 카덴지 선수가 만약에 저거에 지금 한번 견제를 당하지 않았다면 앞마당 쪽에서 진짜 신나게 그냥 터렛 하나하나씩 깨고 있었을 텐데 예. 그 부분의 타이밍은 상당히 잘 끌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빈 공간이 좀 있는 네. 미키 터렛 공사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골리앗으로 수비하러 내려왔습니다. 예. 자, 진짜 저 투벌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 자 이제 드롭 뽑기 시작하고 네. 있는 카덴지 퀸즈 네스트 카덴지 선수의 퀸즈 네스트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예. 저 사실 카덴지 선수가 하이브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끝내거나 끝나거나 네. 네. 지금 상황이면은 그래서 일단 골리앗 그리고 근처에서 뮤탈 리스크들 살짝 지금 빨려 들어갑니다. 예. 뮤탈은 꽤 되는 네. 걸로 보니 11마리인데 좀 파랗게 질린 친구들이 좀 그러니까요. 있고요. 일단은 미키 선수를 계속해서 네.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카덴지 선수는 지금 본진 쪽에 퀸즈네스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뮤탈만 가지고 게임을 끝낼 생각은 없다는 확실한 그렇죠.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윽박 질러놓고 네. 가둬놓고 딴 거 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또 앞마당 쪽 SCB 예. 뭐 이 정도면 한번 속아줄만 한데 가서 SCB 또 한 타이밍 속아주고요. 자 뮤탈은 많이 죽었고요. 네. SCB 계속 피해가 자, 누적됩니다. 뮤탈 숫자는 8기 위쪽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뮤탈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인구수는 67-65 네. 2 앞서가는 네, 똑같아졌습니다. 카덴지 네. 뮤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 숫자가 늘어납니다. 뭘 할지 모르겠죠? 네. 카덴지라서 그렇죠. 뭘 자, 할지 골리앗이 모르겠... 나오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본진 또 들어가요. 자,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거는. 가정방문 네. 집을 비우지 말라. 자, 네. 뮤탈 다시 한번 빠지고요. 골리앗 다 돌아왔어요. 네.
집 못 비우겠다 이거. 그렇죠. 팩토리가 장. 아. 아 헤이. 야 이 카덴지 진짜. 이러면서. 그러니까 뭘 뭘 할 줄 몰라. 가섭기. 와. 네. 진짜 비탈리스크는 또 앞마당 쪽 가정 방문을 또 시도합니다. 예, 열한 마리.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체제를 또 히드라로 서서히 좀 바꿔 가겠죠. 예. 오, SB 털어주고 있는 네. 카덴지. 근데 오늘 뮷자리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네. 네. 반영. 다시 벌초! 비타민 벌초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여기서 진짜 딱 버로업이 되어 있었다면 진짜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본진 드론이 이거 얘기 또 거의 다 잡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피해가 큽니다. 카덴 선수.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와 미키 선수 나오는데. 아까부터 지금 벌초를 찔러 넣으면서 카덴 선수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다시 인구선 뒤집었고요. 네. 방법을 찾아 내려고 하고 있고 카덴지는 지금 허점이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서 공일업되어 있는 톨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미키 선수. 저 이게 자꾸 데자뷰가 되는 장면이 좀 있어서. 카덴지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도 지금 드론을 막 많이 생산하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타이밍 좀 견제를 받고 나면 그 카덴지 특유의 약간 최적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확실히 무너져버린단 확 말이에요. 확 무너져버려. 확 그냥. 네. 유심이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지금 변수가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뮤탄이 네. 지금 집을 못 비우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골리앗들은 한번 벌초로 센터 쪽에 많이 좀 매설해 놓고 예. 약간 지금 바깥쪽으로 한번 나와 보는데요. 골리앗이 그렇다고 그렇게 다수도 아니에요. 예. 어? 자 중간에 또 마주치는데 그냥 싸웁니 안 싸웁니다. 일단 뮤탈이 한수 접고 뒤로 빠집니다. 어느덧 경기 시간이 11분을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히드라들 나오고 있는데 퀸은 아직까지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나만 지금 채워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카덴지 선수가 기본적으로 선택한 빌드 자체가 어쨌든 뮤탈리스크로 좀 골리앗 상태를 주다가 일단 히드라로 체제 넘어가면서 히드라 보고 상대가 탱크 찍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이제 퀸으로 좀 상대를 하겠다여야 하는데 지금 견제를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저 좀 퀸과 함께 백업을 해서 싸워줄 히드라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막 여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거 한 번 잘못 싸우면 그렇죠. 그냥 추가적인 병력 생산이 안 돼서 그냥 한 방에 영러쉬에 그냥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예. 그런 좀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물론 전진 배치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퀸이 출발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카덴지 선수가 공격을 들어갑니다. 자 뮤탈리스크와 히드라로 지금 빡 지르면서 일단 히드라는 조금 아프긴 한데 탱크 위치 지금 파악됐죠. 자 그렇다면은 탱크 잡아먹고 브루들링 한번 자 오 히드라까지 언덕 위쪽에 지금 탱크 한 마리도 없나요? 아까 한 5탱크 아 뒤쪽에 있네요. 뒤에 있네. 5탱크 정도는 있는 걸로 봤거든요. 자 이거 지금, 이 탱크를 리페어 지금 벙커 리페어가 아니라 탱크를 좀 살려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병력 차이가 좀 나네. 왼쪽 벙커는 지금 비어있고 와 이거 진짜 카덴지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 이 히드라는 줄어들 거고 인구수는 네. 60, 58대 65 이 타이밍에 사실 뚫고 들어온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선수도 이 선수밖에 없긴 해요. 난장판입니다. 자 일단 입구 쪽에서 지금 벙커가 있긴 한데 저 벙커 빈 벙커 아닌가요? 빈 벙커예요. 자 언덕 이쪽에 투탱크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와 진짜 히드라 파고 들어서 암막 쪽 압박을 후벼판다 후벼파 진짜. 근데 퀸들이 아마 저 언덕 위쪽에 지금 남아있는 저기가 퀸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아직 퀸이 남아있다면 충분히 좀 재활용의 가능성은 좀 있기는 예. 하거든요. 브루들링 자 일단 그래도 어찌어찌 또 막아내는 미키 선수고 그러니까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카덴지 선수는 너무 가난하긴 해요. 그나마 진짜 힘들게 모아놨던 병력들이 지금 다 소모가 됐고 예. 자 이거 약간 미궁 속으로 가는 네.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저 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키 선수도 이렇게 좀 나가가지고 병력이 갈가먹혀주면 근데 와. 이렇게 갈가먹혀주고 나서 히드라 죽어버리면 이 히드라를 안 잃어야 뭔가 갈가먹은 이득이 있는 건데 야, 병력 좀 잡아먹고 진짜. 나서 들어가서 같이 병력이 잡혀버리면
야, 이것도 서로 지금 또 한씩 주고받는 그림입니다. 공격성은 네. 우주 최강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 아니 무슨 저그가 미네랄이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죽어라 죽어라 때리고 있는데 네. 미키도 지금 오히려 앞마당이 좀 털려가지고 자원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앞마당이 꽤나 지금 피해를 계속해서 좀 입었기 때문에 네. 앞마당은 자원이 좀 있는 편이고요. 카덴지도 12시 네. 왼쪽을 먹기 시작합니다. 페러사이트? 언제 또 페러사이트까지 걸려 있었네요? 하여튼간 네. 듣도 보도 못한 게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싸워요. 자, 디파일러가 나오긴 이제는 했습니다. 이제는 디파일러. 진짜 조합은 화려해요. 퀸에 예. 디파일러에 지금 퀸이랑 디파일러 합친 숫자가 히드라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정도로 좀 고테크 마법 유닛을 좀 많이 활용해주고 있는 카덴지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퀸 또 합니다. 네. 예, 테라는 앞마당만 있는 상 지금 본진 본진도 다 끝나가죠? 약간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말라가는 상황이라 테란도 서서히 지금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 지금 전진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예. 자, 퀸이 또 사그락 사그락 왼쪽에서도 한 기 사그락. 숫자를 한번 줍니다. 신기하다. 어쨌든 그러면서 카덴지 선수 그 사이에 또 퀸? 네, 드론 생산해서 뭐 잠깐만 뭐 먹은 저글링 저글링 먹었어요. 저글링 깜짝이야. 디파일러 쪽을 이렇게 네. 아 먹지 마라 히드라로 또 멀티 못 먹게 하고 내가 가난해봐서 아는데 네. 가난하게 싸우는 건 내가 제일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카덴지 예, 선수가 아, 나 진짜 네. 퀸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테란에겐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렇죠. 퀸도 쌓이고 있는데다가 그 사이에 이번 경기는 카덴지 선수의 평소 스타일과는 좀 다른 게 드론 펌핑을 꽤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진 그러니까. 쪽도 채웠죠. 예, 예, 지금 12시 쪽 추가적으로 가져간 멀티도 지금 드론을 좀 펌핑을 잘해줘서 자 사그락 사그락 네. 자 언덕 위쪽에 탱크 올라왔더니 사그락 사그락 브루들링 네. 이거 막말로 지금 히드라가 커맨드 때리고 커맨드 2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또 브루들링. 네. 자 커맨드 세트 공격받습니다. 계속 브루들링. 아니, 브루들링이 탱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골리앗도 브루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왔어 킬 교대. 네. 자 히드라는 열심히 지금 커맨드 때리고 있고요. 어 진짜 이러다가 먹어? 설마? 커맨드가 험한 골을. 저. 험한 골을. 어. 이게 카덴지. 이게 뭐야? 와. 아이고야. 카덴지. 너 진짜. 전 덴지라서 이럴 것 같았어요. 아이씨. 와. 이거 누구 거야? 아. 나. 예전에 진짜. 그 리레 정치할 때 카덴지가 네. 서진 선수 커맨드 먹으러. 와. 그죠? 진짜. 야. 와. 그러면서 12시에 이제. 드론 펌핑해 놓은 힘을 바탕으로 예. 히드라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와, 그럼 속도 또 왔어. 또 퀸. 또 내려오고요. 퀸. 히드라도 이제는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 진짜? 디파일러. 아이 또. 아이 또 뭐 이런 장면을. 개판이 개판.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 개판이네요, 진짜. 아, 나 우는 거 보이죠 지금? 네. 아, 저 내려놓고 지금 뭘 뽑으려고 또 지금 커맨드가 인베스티드 테라 뽑는 거 아니야 저기서? 지금 또 뭘 하려고 또 저렇게까지 커맨드가 멀리가? 야 수입 저그 진짜. 네. 아. 자, 그래도 미키 선수가 앞 경기처럼 마인의 효과로 일단 네. 히드라도 어떻게 한번 막아보고. 럭헤그. 있습니다. 가지가지 않네. 네. 아. 네. 자. 그러면서 11시 먹어요. 네. 진짜 커맨드가 멀리까지 날아가고 있거든요. 롱디네, 롱디. 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디파일러. 퀸도 예. 지금 아직까지 한 5기 정도가 또 남아 있고. 아, 해체가 몇 개인데. 어쨌든 예. 9시 쪽에 커맨드는 이제 내려앉을 준비를 합니다. 예. 스캔은 하나 있고. 네, 왜냐면 네. 지금 본진 쪽 커맨드를 날려서 온 거라서. 그러니까 럭커는 있는데 스캔은 지금 예, 원스캔이란 이야기죠. 예, 어찌저찌 커맨드 안 쳤네. 네, 그러니까 뭐 스캔이 원스캔이긴 하지만 일단 앞쪽에 뭐 마인메설이라든지 터렉도 이제 뭐 나쁘지 않게 공사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예. 자, 다시 일꾼이 붙기 시작하면서 경기 시간 19분. 네. 하지만 이제 카덴지 선수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자, 디파일러가 뒤쪽에서 다크 스웜을 한 방. 시작했고요.
3볼초로 디팔로 정리를 못했어요. 예. 러커가 또 공격에 가담하고 그리고 위쪽에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병력 또 내려오고요. 디파일러 닥터 한 번 더 그리고 추가 병력 내려오고 카드지 선수 자 뭐 감염병 테라는 안 나온 거죠? 그냥 거기 떠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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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마 미키도 이런 스타일은 처음 상대 봤을 거예요. 그렇죠. 미키 선수와 카덴즈 선수의 상대 전투 2대 5인데 약간 미키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뭐 이딴 식이야. 그러니까 네. 고운 말 안 나올 네. 것 같아요. 와. 이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 아이 겁나 열받겠는데? 네. 이게 뭔가 확 진짜 그러니까. 막 몰아치는 느낌도 아니고 아 뭔가 찔끔찔끔 오는 것 같은데 되게 기분 나쁘게 또 떴어. 오 SB! 그러니까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뭐 뮤짤에 졌거나 네. 뭐 이런 머리했는데 저글링 몇 마리 들어와서 휘둘리고 지지 카덴즈 선수가 미키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하네요. 이 게임 진짜 재밌게 합니다 게임. 와 진짜 재밌었으면 됐지 뭐.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카덴지 선수는 이번 시즌 들어서 첫 승리를 했는데 네.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죠. 또 이제 근데 다음 선수 상대를 해야 돼요. 네. 보헤 아니면 탱크예요. 탱크 선수를 만나게 되죠. 탱크 선수 상대로는 이제 지난번에 이클립스에서 입구를 뚫을 뻔했지만 탱크 선수가 굉장히 좀 움직임으로 카덴지 선수의 그 병력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좀 파악을 그러니까 눈치를 잘 챘어요. 예, 예. 눈치를 빠르게 채주면서 진짜 카덴지 선수의 강공을 막아내면서 경기 승리로 가져갔었죠. 왜 우냐고요? 눈물겨운 경기였잖아요. 네. 자, 카덴지 선수의 상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이제 실피도와 범위어가 남았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예. 보헤도 출전 정지를 눈앞에 두고 있긴 합니다. 네. 범위어 보헤. 보헤로 결정되셨고요. 약간 그 프로 선수 가운데 약간 이영환 선수 스타일이 네.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뭐 아나 선수가 먼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보헤 선수가 먼저 나온 것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 보헤 선수가 카덴즈 선수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좀 더 높은 편이기 써가죠.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 탱크 선수를 먼저 쓰는 것보다는 보헤 선수가 이제 스스로 좀 카덴즈 선수를 잡으면서 다음 주에 걸릴지 모르는 이제 출전 정지를 좀 스스로 좀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을 좀 들어두어서 출전 정지를 좀 막은 다음에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이 서지수 혹은 달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5종 세트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 날이니만큼 또 여러분께서 기념일 네. 한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캐시TV 러브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팬가입이 14,600명을 넘어갔는데 네. 네,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정형화된 좀 안구정화된 이런 경기도 있고 네. 눈물 나는 경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카덴즈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네. 거 아마도 카덴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게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귤나무님께서 에드벌런 네. 세계로 14603번째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원래 저글링 뽑아서 몰아치다가 이제 끝나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꼭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그 빈틈이 생기면 휘둘린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카덴지에게는 정말 네.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경기는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조금 더. 진짜 카덴지 선수와 보헤 선수의 상대 전적에 이제 보헤 선수가 많이 앞서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한 방이 있는 카덴지 선수이기 그쵸. 때문에 보헤 선수도 절대 방심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카덴지와 보헤의 경기 범위로 가보시죠. 자, 무엇이 나올
될지 모르는 KCM 레이디스 종족체 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8시 10분인데 네. 세 번째 경기 시작됐네요. 네. 1경기가 30분, 2경기가 20분. 재밌습니다. 그래도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뭔가 그렇게 막 게임이 길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들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낙하진 선수의 오버로드는 한시 방향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예. 보헤데 카덴지는 확실히 스폰 경기는 42대 30 그리고 최근 10경기는 6대 4. 네.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이게 지금 보헤 선수와 카덴지 선수가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슈냐면 지금 카덴지 그러니까 원래는 보헤 선수 쪽이 좀 승률이 많이 높기는 했었는데 네. 약간 이제 그러다가 지금 카덴지 선수가 공국으로 돌아가기 전 네 다전제에서 보헤 선수를 한번 잡았어요. 예예.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최근 전적에 이제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라 쌓아놓고 갔다. 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전적이 얼마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죠. 예. 자 보로브가 왔습니다. 카드론하고 보로브. 네. 기세 싸움이거든요. 드론과 프로브. 카덴지는 안 쫄지. 네. 쪼는 게 뭔가요? 이런 사람이라서. 네. 일단 드론은 7시 쪽으로 내려오고요. 네, 다 위치를 일단 확인을 한 보헤 선수입니다. 네. 보헤 선수 일단 카덴 선수 본진 안쪽 들어가서 스포닝 보고 나서 바로 일단 포즈를 건설해 주네요. 네, 먼저 포즈 건설해 주고 있는 네. 보헤 선수. 이게 만약에 정찰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좀 안전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예. 자, 후진이 없는 카덴지 선수입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네. 또 프로브가 와서 뒤에서 또 드론을 때리겠죠. 예. 일단은 자, 캐논 캐논까지 안전하게 또 확인하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덴지 그러면서 저글링을 좀 생산을 해준 것 같죠. 일단은 예. 라바가 에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 드론이었어요. 드론! 일단 카덴지스럽죠. 거의 스포닝 완성되자마자 지금 터진 거였는데 일단은 네. 투드론이 먼저 나오고 일단 저글링이 한 쌍 정도는 나오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저글링 안 나오면 보헤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저글링 나왔다. 네. 어, 나 먼저 한사... 캐논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 네. 예. 뭐 이렇게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안 하잖아. 보헤도 입장 식으로 해. 따라붙기 시작하고 있는 카덴지의 네. 자 그러면서 예, 예. 가스가 한번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뭘 할지 몰라요. 일단 자. 앞마당 보고 빠져나가고 있는 저기 보헤 선수. 근데 보헤 선수가 카덴지 선수의 본진 안쪽에서 꽤나 오랫동안 지금 살아있었기 때문에 네. 가스 추출을 일찍 한다는 걸 봤는데 레어가 안 찍힌 것도 어쨌든 지금 일단 나오기 전에 한 타이밍은 봤거든요. 네. 적응 숫자 확인합니다. 네. 아 이거 입구 쪽을 좀 수비할 프로브들도 세워주긴 하겠죠? 예. 저번에 여섯 마리 그리고 히드라 대. 와 예. 아니 진짜? 멋대로 해. 예. 네. 아 이러면서 이제 캐논은 두 동까지 예.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 정찰 카덴지 선수 이 저글링은 일단 캐논을 강제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추가 정찰을 끊어주는 역할이 진짜 아주 중요하죠. 크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자, 오, 보로브 운전 잘하는데 지금 저글링이 발업이 돼서 죽었어. 아, 요거 약간 지금 뭐야 발업까지 했어. 역시. 야,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네. 이제 못 보고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드라덴 완성됐고요. 어쨌든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헤 선수의 입장이에요. 대비를 해야 되는. 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3회 처리도 아니고 2회 처리해서 앞마당에 드론 한 기도 안 뽑고 히드라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히드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헤 선수가 어떻게 눈치를 채느냐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예, 일단 코어는 올라가고 네. 있고. 어쨌든 캐논도 지금 두 동까지는 건설을 해놨는데 사실 이 타이밍에 히드라가 내려올 거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해도 아, 그러긴 싫고 네. 캐논 찍기 싫고 막 예? 그러다 털리는 거지 뭐. 와 진짜 아 신기하다 신기해 카덴지
지금 이게 커세요. 지금 스타게이트 올라가잖아요. 네. 뭔가 정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정말 그냥 감각으로 게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히드라들 일단은 네. 센터 쪽으로 좀 몰아놨고요. 와, 이거 지금 진로씨 나가봤는데 아, 일단 히드라는 안 보여. 그쵸. 뒤쪽에 지금 잔뜩 숨겨.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지금 숨기는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우악하고, 왜냐면 끝내야지. 걸리면 캐논 숫자가 늘어가면 답이 없거든요. 너무 가난한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올인 중에 올인이기 때문에. 자, 갑니다. 이거 못 막으면은 못. 예. 자. 아홉 기. 아, 근데 캐논 숫자가 지금 두 개 이제 늘어나는데 약간 이거 아... 타이밍 싸움인데 이거 초 싸움이거든요. 히드라 약간 한 부대 맞추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캐논은 출발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질럿이 먼저 나와서 집을 비웠어. 자, 딸려 나갔고. 자. 딸려 나갔어. 히드라, 땡큐. 집 비웠네 질럿이. 자, 질럿 나갔다. 캐논만 강제. 질럿의 압박 안 받고 지금 캐논 깨는 거거든요, 이거. 자, 저글링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카디지 선수. 히드라, 캐논. 캐논 하나. 시켰고. 자. 프로브로 일단 입구 쪽. 구비적. 자, 캐논 터졌고요. 뒤에. 질럿들이 내려와서 일단 히드라를 와, 프로브 비비기로. 질럿이 근데 한 마리. 근데 히드라도 아, 근데 저글링 와요. 저글링. 이 저글링을 지금 캐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질럿이 한기인 상태에서. 아, 진짜 얄궂다. 얄궂어 카덴지. 카덴지 캐논. 와, 이거 여기서 보혜 선수까지 지면 다음 주 토스팀 비상이거든요. 나올 사람이 있나? 와, 진짜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GG! 와, 이게 카덴지죠. 이게 카덴지예요. 진짜 뭘 할 줄 모르고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 없는 선수라는 게 지금 두 명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 다음 주에 아나 선수, 보혜 선수 못 나오게 됐습니다. 못 나옵니다. 6주차. 예. 진짜 다음 주에 부부록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진짜 카덴지 선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재밌어. 네. 카덴지 선수가 저도 재밌고. 네. 이 게임에는 더 재밌고. 와, 진짜. 네, 아무튼 네. 카덴지는 멀티킬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멋진 전략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뭐 불법 편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드 선택이 네. 너무 좋았어요. 보혜 선수를 그렇죠. 상대로. 그러니까 사실 보혜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네. 게임이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발업 저글링을 쓰고 나서 앞마당 해처리 가져가고 트리플 해처리 가져가고 운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상태에서 앞마당 해처리 지어놓고 드론 한 마리도 안 찍고 히드라스크든 올려서 네. 거기서 히드라로 게임 끝낸다는 이런 빌드 선택을 하는 선수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거기에 홀을 찔린 거죠, 보혜 선수는 사실. 지금 달인도 더럽게 찝찝할 것 같아요. 네. 뭘 하려고. 자, 더 가보시죠. 와, 오늘 이 멤버로 지금 예? 토스가 지금 아나보혜가 잘렸고. 와. 거기다 지금 저그팀은 0티어 둘은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러니까요. 예. 네. 황소개구리는 저희 앞에 황소유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달인이겠지. 어느 맵 할 건데요, 달인? 실피도요? 아, 실피도 하나 나왔지. 맞아. 네.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와.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카덴지와 달인의 경기로 결정 지어지고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전몽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종체결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만한 경기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네. 네,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카덴지 게임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늘 보던 정형화된 이런 게 네. 없어. 정말 프리스타일. 네.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이 약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무슨 그렇죠. 뭐 빌드가 몇 번째 뭘 네. 하고 뭐라고 그게 아니라 안 보여주고 듣도 보도 못한 네. 거 막 하고 있고. 왜냐면 사실 예전에도 네. 이제 레더를 게임을 해봐도 네. 뭐 게임을 이상하게 네. 하는 사람들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정말 사교육을 잘 받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네. 멋대로 자 그런 카덴지 선수가 현재 멀티킬을 그러니까 정말 극명합니다. 네. 0승 2패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오늘. 근데 그 2패는 아 이건 분명히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였고 네. 지금 이 2승을 또 기록하는 거는 네. 장점이 또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경기였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카덴즈와 다린의 경기를 실패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아, 예. 보혜 선수가 지금 저한테 문의를 줬네요. 선수로서는 못 나옵니다. 보혜 선수. 네. 예. 감독은 아무 상관 없지만 감독 역할을 하시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선수로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둥근 도토리님 자주 보여주세요. 어떤 걸요? 뭘 보여드릴까? 뭐 이런 재밌는 게임을 자주 보고 싶다고 뭐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자 일단 다린 선수와 카덴지 선수 뭐 이 선수들도 옛날부터 맞붙던 선수들입니다. 이제 상대 전적은 56대 81로 카덴지 선수가 훨씬 앞서요. 워낙에 예전에 다린 선수가 카덴지 선수한테 많이 맞아놓은 이력이 있어서. 예. 근데 최근 10경기 전적이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 야 오늘 저는 그랬잖아요 아까. 네. 그러니까 탱크가 지금 올킬러인데다가 6승 네. 무패인데. 네. 선봉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에? 제가 선봉 안 나올 거라 그랬죠. 이런 스토리인데 정 반대로 이게 네. 지금 어디서 이런 일이 터져 버려가지고 지금. 네. 예. 이렇게 되면 탱크 선수가 토스 팀의 운명을 지금 짊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탱크 선수는 카덴지 선수가 그렇게 다 잡아주면 저그 팀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되려 여골키를 노릴 수 있는. 그렇지. 위치이기도 합니다. 예. 자 해철이 KCM7님 40개월 연속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철이 펴기 시작하고 있는 카덴지 선수고요. 네. 자 오늘 레종체는 어지간한 뭐 영화 네. 어지간한 뭐 개그 프로그램보다 재밌네요. 아, 카덴지 선수의 빌드 선택이 진짜 네. 탁월합니다. 미키 선수와의 경기도 그랬고 딱 그 뭐 보혜 선수와의 네. 네, 경기도 그렇고 심리전이면 심리전 네. 모지리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과연 이제 뒤에 남은 선수들에게도 그 부분이 이제 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내정체 보시는 분들이 요 맛에 또 내정체 진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예측이 안 되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언더독의 반란 이렇긴 좀 네. 그렇고. 그러니까 스타를 20몇 년을 보셨던 분들인데 네. 신기하잖아.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빌드야. 이건 뭐야.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자, 일단 카덴 선수 이번에도 가스 채취 들어간 모습이고 그 부분을 다린 선수 일단 원서치로 12시에서 예. 확인을 합니다. 살펴봅니다. 네. 뭔가 12압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부유한 식의 이제 운영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가스트릭을 이용한 10드론, 뭐 안맛 땅, 10드론, 스포닝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자, 마리넘기는 앞쪽에 좀 전진을 해 있었는데 일단은 저글링 한 쌍, 두 쌍까지 확인을 하고 일단 다시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다린 선수의 전적을 보니까 다린도 1승 3패로 이렇게 성적이 50%를 넘지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린 선수 입장에서 약간 예. 이제 좀 고티어에 이제 용병제가 좀 도입이 되면서 예. 아무래도 좀 이제 상대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티어들이 빡세졌지? 좀 올라갔죠. 네. 네. 빡세졌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저 바로 레어테크 올리기 시작하는 카덴지. 카덴지 정도면
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체력이 빠져 방전되기 네. 시작할 때가 됐는데 약간 좀 체력이 좀 약한 편이긴 해요. 예, 예, 하든지 예. 선수 그렇죠. 저글링 체력 네. 나가서 네. 저글링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글링 더 나왔어요. 한 차례 지금 생산을 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달인 선수의 저 SCB가 오 올라가는 게 사실 중요하죠. 저글링 숫자를 지금 눈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안 감추고 직진하는데 네. 그냥? 그냥 왜냐면 지금은 정찰을 안 주는 게 어쨌든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예. 보여주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벙커 건설하기 시작하고 네. 있는 달인 선수 스파이어 테크. 일단 스파이어까지 테크 쭉 올라가고 있는 가진 선수고 달인 선수는 진짜 무난하게 지금 정석적으로 예. 풀어갑니다. 자 저글링 그렇지. 네. 벙커 완성되기 전 타이밍인데 들어와서 어 근데 SCB 한 마리 잡고 저글링 세 마리 잡혔거든요. 그렇죠. 아, 일단 그래도 SCB 비비기로 견뎌내고 있는 달인 네, 선수입니다. 줬어요. 되게 신기한가 보다. 지금 아나 보혜가 이게 그 금이 그어져 있는 게 네. 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쵸. 있습니다. 아나 보혜는 누구에게 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달인 선수는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칸덴지 선수 스파이어는 이제 완성되기를 보 직전. 네. 자 동구박까지 나가고 있는 네. 달인 선수의 마린들. 한쪽 나가서 지금은 이거 달인 선수가 한번 좀 압박 타이밍. 약간 지금 뭐 근데 저글링 한번 돌렸어요. 네. 메디 어디가? 왔다. 뭐 벙커 안쪽이 지금 또 비어 있어가지고 한번. 일단은 막았습니다. 네. 움직이 네. 하고. 3시에 처리하고. 중요한 건 지금 달인 선수가 카덴지 선수 뮤탈 나오기 전 타이밍에 한번 악셀 밟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쭉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 성큰 없어서 지금 타이밍이 나오지. 네, 나오죠 이거? 네. 잠시만요. 자, 메딕도 없지만 그렇죠, 그냥 메딕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지금은. 뚫습니다. 뮤탈 리스크 나오는 타이밍에 일단 뮤탈이 나오기는 했는데 나는 안 당한다 달인. 성큰은 결국 완성이 되지를 못했고 예. 자 뮤탈 잡혀요 컨트롤도 못하고 다 GG 6분 13초 카덴지. 야 나는 안 당한다 달인. 그냥 과감하게 한번 타이밍 잡고 고 예. 하더니 그냥 정확한 타이밍에 카덴지 선수를 밀어버렸습니다. 예. 그래도 스토리는 굉장히 네. 재밌었고 카덴지는 밥값을 했습니다. 네, 멀티킬을 해줬고요. 아직 저그 팀은 뒤에 이제 종소연 선수, 최린장 선수가 또 남았기 때문에 야 이거 사실 어찌 그렇지. 보면 이제 카덴지 선수처럼 좀 초반에 저글링 많이 좀 생산하고 약간 그 뮤탈리스크 컨트롤 믿고 좀 성큰 늦게 짓는 그 스타일에는 진짜 뭐 서지수 선수도 달인 선수도 저렇게 타이밍 잡고 카덴지 선수 잡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카덴지는 잡혔고요. 네. 달인 선수의 상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탱크 토스팀의 대장인 탱크인데 맵 선택권이 이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네. 더 한번 가보시죠. 네 쉴 때가 됐습니다. 카덴지가 제가 여러 번 전해 들은 거는 자,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다. 1경기 30분, 2경기 20분, 3, 4세트를 7분, 6분 컷을 하면서 예. 시간 밸런스를 또 맞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질 때도 화끈하게 진다니까요. 예. 둥근 도토리님. 자, 만약에 오늘 달인만 올킬권이 있구나. 예, 탱크는 올킬권이 그렇죠. 없네요. 이제 텐지가 잡혀버렸어요. 예, 예, 예. 달인만 있는데 네. 야 올킬 나오기가 지금 남은 상대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탱크가 또 0티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1티어. 선수들이 다 지금 0티어 선수들만 높아요, 남아있어서 높아서 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는 또 예, 종족 초향전 시리즈 네. 도움을 주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확실히 먹던 거 안 먹으니까 힘들고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광고주와 후원자 여러분께서 많은 문의가 있으시면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드리는지. 네, 가성비 좋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팬가입 14,600명 넘었는데 자, 심사숙고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실 이제 이 맵 선택에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달인 선수는 1티어고 남은 선수들이 이제 0티어이기 때문에 탱크 선수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달인 선수를 상대하기 좋은 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뒤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약간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탱크 선수는 올킬이 안 됩니다. 지금 올킬이 가능한 선수는 이제 달인 선수밖에 없어요. 네. 우기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네. 달인만 가능합니다. 네. 저 이거 몇 년을 이걸 했는데 왜 틀리냐? 가끔 나 틀리긴 해. 네. 괜찮아요. 캐터님이 틀리시면 저라도 바로 잡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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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되게 오래 됐네. 네. 혹시 탱크 선수 화장실 갔나요? 이쯤 되면 경기 시작 전에. 네. 어쨌든 뭐 지난번에 올킬을 하고 굉장히 이제 기쁘게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달인 선수를 범위어에서 잡았던 그리고 네. 서지수도 범위어에서 잡았던 탱크. 그러니까 김기환 스틱 서지수 카덴지 달인 정수 네. 다 잡으면서 선방 올킬을 했거든요. 범위어를 먼저 예. 꺼내 듭니다.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좀 그 토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보혜 선수는 감독 역할 지휘봉은 들 수 있습니다만 네. 마우스는 들 수 없습니다. 의외. 그렇죠. 지난주에 왜냐하면 네. 이제 서지수 선수에게 이제 잡히면서 1패. 이렇게 기록했고 2주 연속 나왔는데 킬이 없을 경우에는 일주를 출전을 정지해야 된다는 네. 규정 때문에 네. 아나 선수도 보혜 선수도 그 규정 때문에 탱크 선수보다 먼저 나왔을 것으로 오늘 예상이 됐는데 그렇지. 지금 두 선수 모두 실패를 한 거예요 결국은 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나 선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네. 예, 뒤집어진 상황이 되겠고 네. 예, 지금 그 보혜 같은 경우는 당했지 뭐 그렇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뭐 사실 토스 팀은 여기서 탱크 선수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오늘 3위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2주 연속도 꼴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상금이 리셋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감독 수당이 110만 원이 쌓여 있는 보인데 네. 이렇게 3등을 해버리면 이게 100만 원으로 내려가는. 본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 선수가 그걸 또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달인을 탱크가 잡는다고 해도 또 체린 장과의 매치도 아니 혹은 정소영 선수와의 매치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탱크 선수가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전적으로 봤을 때 테란전에서는 확실히 우월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지금 저그전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약간 이제 이 부분이 또 근데 뭐 이걸 무시하고 전에는 올킬을 하는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다시 돌이켜 보면은 네. 뭐 중원 부원입니다만 쉽게 뭐 가볍게 이긴 건 아니고 네. 뒤집는 경우도 있었고 위험한 네.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상황을 경험을 해본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누적 성적이 6승 무패이기 때문에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남은 주차 이제 그 용병 선수들이 6승 예, 예. 이상을 해줘야 어쨌든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사실 탱크 선수는 조금 오늘 승도 쌓고 완벽하게 좀 확정을 짓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용병으로 나왔던 선수는 탱크 파도 튜브 수입부드. 네. 근데 이제 탱크가 6승 무패, 파도 튜브가 2승 2패, 네. 수입부드가 1승 1패이기 때문에 네. 뭐 안심권은 아닙니다. 네. 네. 확정권은 아니에요. 유력이긴 한데. 네. 자, 준비 끝났네요. 자,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과연 탱크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다른데 탱크 범위어로 가보시죠. 자, 네.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대각선에 용병 최초 올킬. 네. 2주차. 오늘이 이제 5주차니까 네. 이때 싹 쓸었죠, 그냥. 거기다 올킬도 아니고 선봉 올킬이었잖아요. 네. 경기 시간도 굉장히 네. 좀 길었고. 그때 그 기세를 살릴 수 있을지가 지금 이제 남은 선수들이 네. 쟁쟁하고 또 갚아주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자, 달인 선수와 탱크 선수의 상대 전적을 한번 봤는데 네. 생각보다 9대 10 정도? 많이 차이 안 나네. 네, 입니다. 근데 최근 전적은 3대 7이긴 해요. 3위 달인.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야, 아까 지난번에는 선봉, 오늘은 네. 대장. 극과 극이에요. 극과 탱크. 극이에요. 탱크 선수는 본진 파일럿 북구 쪽에 게이트를 지어주면서 예. 정찰 출발을 합니다. 자, 또 그 카덴지와 달인이 경기 시간을 좀 줄여줘가지고 현재 방송 시간은 준수합니다. 네. 아니 뭐 그쵸. 그 앞 경기 사실 카덴지와 보혜 선수의 경기 시간도 뭐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카덴지와 달인이 좀 줄여줘서 네. 6분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은 탱크 선수는 5시 프로 정찰 이후 미니맵이 지금 11시를 찍었어요? 찍었거든요. 빨간 점이. 네. 네. 대각으로 올라간다고요? 5시에서? 그러니까 7시 갔다가 시프트를 찍어놓은 건지 아예 7시 바로 그러니까 7시 보고 바로 11시로 시프트를 찍으려고 찍어놓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 7시 보고 7시는 뭐 정상적으로 가고 네. 있긴 합니다. 뭐 SCB와 이제 마주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11시 쪽으로 뭐 고개를 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질러 출발을 끊습니다. 위치 자체가 지금 대각선이라 약간 어찌 보면 조금 질럿이 당도하기에는 분명히 좀 거리가 먼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네. 자, 일단은 마린 하나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각이라 질럿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마린이 좀 프로브의 체력을 깎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은데 예. 탱크 선수가 또 요리조리 지금 프로브를 또 잘 피해 다니면서 마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도망다녀요.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휘젓고 다니고 네. 있습니다. 자, 투마린까지 나온 상태 달인 선수. 그러면서 SCB도 탱크 선수의 본진 쪽으로 지금 시도합니다. 예. 근데 잠시만요. 일단 질럿이 지금 거의 와 있는데 마린 두 기가 내려가 있다고요? 자, 해맑게 지금 아래쪽으로 자, 그래도 반응은 달리기 반응은 빨랐는데 자 왔다 갔다. SCB까지 일단 동원을 하고요. 반응은 네. 진짜 굉장히 빨랐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다린과 네. 탱크. 그리고 마린. 그러면서 넥서스까지 여기 시작하고 있는 탱크 선수. 네. 그리고 다린 선수는 벙커 먼저 건설하고 나서 예. 커맨드를 이어서 지어줄 준비를 합니다. 진짜 딱 끝 차인데 그래도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려면 저 마린들이 정말 좀 발코 스텝 꼬여가지고 막 낑겨가지고 예, 네? 질럿에 맞고 이럴 텐데 일단 초반은 잘 넘어갔어요 테란. 예. 경찰 재차 올라가다가 드라곤의 좀 검문 검색이 됐고. 예. 자, 일단은 SB 처리하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코어 돌아갑니다. 일단 마린 벙커 안쪽에 넣으면서 베럭스로 이제 입구까지 좀 좁혀 줄 준비를 하고 있는 다린 선수. 그리고 탱크 선수는 섭 돌려주면서 추가 로보틱 스택까지 준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드라곤 살짝 한번 밀어 넣어서 뭐 앞마당 커맨드 가져가는 부분까지도 일단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준 탱크 선수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뭐 네. 와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큰 이슈가 벌어지는 상황 결국 이제 탱크 선수가 뭐 리버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렇지. 과연 달인 선수가 그 리버에 대한 뭐 수비를 얼마나 잘해내느냐 이런 부분에 또 달릴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또 탱크 선수가 리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이유까지 좀 상황을 봐야겠죠. 자, 원드라 네. 일단 퉁퉁거리면서 쫓아내고 있는 달인 선수 네. 거기까지만 나갔다 들어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른 선수가 안마당을 가져간다는 걸 템포 선수가 좀 확인을 한 상태. 와 진짜 오. 체력 많이 빠졌는데요. 오. 체력 진짜 많이 뺐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이제 탱크 선수가 다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탱크 선수도 여기서 이제 삼넥서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뭐 판단을 해줄지. 근데 일단은 프로브가 입구 쪽에 지금 뭐 옵저버터리 하나 정도 짓고 그냥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건가요? 어 파일런이었네요. 파일런. 예. 옵저버터리 본진 쪽에. 어, 멀티 준비 하러 가죠 여기는. 예, 그러면서 네. 벌쳐도 와. 여기서 마주칩니다. 와, 타이밍. 예. 지금 탱크 선수가 어, 거기다 잡았어요. 벌쳐 하나 처리했어요. 어, 되게 기분 나쁘죠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마인드도 네. 못 신고. 아, 뭐 마인드 없네.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했고 벌쳐도 정리했기 때문에 유유히 지금 프로브는. 예, 편안하게. 심지어 지금 양쪽으로. 양쪽으로. 어, 근데 여기는 벌쳐를 더 보냈고요. 자, 그걸 봤습니다. 프로브 커트. 여기 넥서스. 여기 넥서스 가져가는 네. 그 선수. 옵저버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네. 탱크. 그러면서 이제 탱크 선수는 트리플, 달인 선수는 앞마당 커맨드 돌려주면서 업테란 체제로. 진짜 지금 그냥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네. 무난하게 공식대로. 네.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탱크 선수가 서포트 페이 좀 빨리 올려주면서 뭐 진짜 노사업 리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초반에 흔드는 플레이를 지금 선택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치면 사실 달인 선수도 초반 최적화가 또 흔들리지 않고 초반에 안 흔들리고 경기 풀어나가면 굉장히 또 안정감 있는 그럼. 플레이를 또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과연 자, 네. 일단 넥서스 위치는 확인을 했고요. 네. 투팩토리 하나의 머신샵 확인합니다. 마인 치우기 시작하고 있는 탱크. 옵저버로 슥 한번 들어가서 두둥 정황 보고요. 예. 아 그렇지 이거의 시작이지. 그렇죠. 예, 옵저버 끊어야죠. 저 스킨 뿌려서 빠르게 옵저버를 정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탱크 선수가 프로브를 2시 쪽 12시 쪽 동시에 이제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거 좋은데? 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12시 멀티까지도 동시에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은 벌초에 좀 컷을 당했고 달인 선수가 트리플을 일단 빠르게 좀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예, 이게 넥서스 뭐냐 그 리버가 와도 옵저버가 없으면은 네 운신을 뽑기 좁잖아요. 그렇죠. 리버 테크는 올라갔거든요. 지금 옵저버 그 꿈틀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반응 속도가 예. 지금 달인 선수가 좀 빠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탱크 선수에게 정보를 거의 안 준 진짜 최소화 예.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서지수가 서지수 하는 것도 이런 거죠. 네. 자 포지 올려주기 시작하고 있는 네. 탱크 선수 위치 이동하고 있는 다린의 네. 골리앗과 탱크. 그러면서 선수는 12시 쪽에 넥서스를 워프할 지금 준비를 합니다. 자 리버가 탑승을 합니다. 네. 스그머니 한번 지금 출발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아직 어쨌든 옵저버는 테란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시야는 없고 거기다가 지금 뭐 골리앗뿐만 아니라 예. 터렛까지 지어주면서 좀 셔틀에 대한 대비 해주고 있거든요. 달인 선수도. 그러니까 진짜 안전하게. 네. 스뿌려서 계속해서 지금 뭐 탱크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주려고 하고 있고 스타포트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도는 안 달린 상태고요.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올려주고 있고 스피드업 아. 끝났습니다. 아 이제 베럭스에 의해서 베럭스 좀 시야를 해놨기 때문에 네. 원골리앗 원터렛으로 어느 정도 좀 수비 준비를 해주고 있는 다른 선수라서 와. 그러면서 탱크 선수가 지금 병력들을 조금 전진 배치를 시도를 합니다. 셔틀 위치는 아마 저 마인으로 좀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마인은 발각됐고요. 네. 위치 이동하고 있는 그렇죠, 다리 셔틀 움직이는 거 봤기 때문에 저쪽 벽을 타고 셔틀이 내려오는 걸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지금 골리앗 자리 배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드래곤이랑 같이 들어올 생각이에요. 탱크 선수는 터렛 공사되기 시 마인 있고 지금 약간 병력 위치가 자 다리 선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예, 일단 질럿 제거 시키고 자 근데 본진 리버 내렸어요. 리버 자, SCB SCB가 반응을 못해. 지금 여기서 드라곤이 2킬 멀티를 때려주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고 있기 때문에 SCB가 2킬? 쉽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는데 SCB 대피! 자
불발. 단 한 발 불발. 근데 탱크가 또 잡힐 수도 있죠. 자, 탱크 한 개 잡혔고요. 이보도 죽었습니다. 네. 인구수는 106대 79. 자, 와, 이거 탱크 선수 특유의 좀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여기 지금 리페어 벙커 무시하고 지금 탱크 두 대 잡고 드라군 한 개 잡히고 지금 뒤로 뺐거든요. 옆으로 붙기 시작하고 네. 있는 탱크 선수. 자, 뒤에 발인 선수 탱크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탱크 선수가 태클을 올린 게 아니라 본진 쪽에 그 사이에 지금 보시면 미니맵에 게이트를 엄청나게 엄청 늘려놔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서지수 선수와 탱크 선수 경기가 네. 그 올킬하던 날 경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왕창 늘려놔. 경력만 생산됐다 하면 공격적으로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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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받고 들이받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계속 지금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이럴 지금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면 돼. 네. 인구수가 어느샌가 지금 50카운트까지 지금 벌어졌고요. 그 사이에 탱크 선수는 12시뿐만 아니라 지금 11시 트리플 지역에 멀티 하나 더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네, 대자뷰네요. 네. 한 번 한 건 할 때마다 멀티 하나. 하나씩. 네. 와, 질러 발업도 됐어요. 이거 이 한 방에 지금 굉장히 달인 선수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병력이 카운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공일업이 되어 있긴 한데 업그레이드는 단 공일업일 뿐이고 거기다 지금 탱크 숫자가 언덕 아래 3기, 언덕 위에 1기, 그나마 언덕 위에 탱크는 체력도 빠져있고요. 예. 아, 이거 내려온다. 이거 합방이 예. 지금 굉장히 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계속 싸울 겁니다. 내리면서 탱크는 계속 싸워요. 아, 셔틀도 지금 두 대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한번 싹 줄여주고 있는 탱크 위. 아, 역시 진짜. 아, 이거 그 저돌적이라는 표현할 때 네. 탱크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진짜 공격적이에요. 네. 난동을 부려 난동을 지금 네. 위에서도. 아, 이건 더 우와, 버티기가 지지. 그렇죠. 지지 나옵니다. 자, 탱크 1킬. 역시 무패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탱크 선수입니다. 네. 7승 0패. 와, 이거 지금 현재 정소윤 선수가 7승 4패로 지난주에 다승 1위를 했었는데 탱크 선수가 또 그걸 그냥 볼 수 없다 하고 7승까지 승을 따라가 줍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올킬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80만 원이 돼서 네. 올킬을 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25를 더하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할 만하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서지수 혼자 또 남게 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테란이고요. 네. 이제 혼자 남은 탱크와 첫 출전하는 체린장 혹은 예, 황소윤 선수가 네. 경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엮여도 재밌을 것 같은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그 대신 맵 선택권을 바로 이번에 나오는 정소윤 혹은 체린장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더 가보시죠. 자, 아, 근데 저그는 이제 고작 두 번째 선수구나. 그렇죠. 네. 근데 기록이 이제 잠시 후면은 나올 텐데 네. 이게 또 눈여겨볼 만한 오? 체린장이 아니야? 먼저 나옵니다. 네. 네. 오호. 왜냐? 지난주에 당한 게 있잖아요. 당한 게 또 못 잡는 성격이거든요. 또 3주차에 그치,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좀 안 참는 성격이라 이 선수도 먼저 나옵니다. 자,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는 탱크 선수와 정소윤 선수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네. 누가 8승 고지에 먼저 올라가느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지수 선수도 5승 3패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사실 서지수 선수도 이번 시즌 지금 쉽지 않은 예, 예. 뭔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8승을 찍는 선수가 무조건 하나 나오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저그 팀은 0티어 둘만 남은 거고 네. 아, 지금 전체 다 0티어들만 남았네. 남았어요. 테란 팀의 0티어.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지수 선수도 0티어. 네. 어쨌든 그러면 이 경기의 승자와 지수 선수가 하게 되는데 네. 그 결과도 궁금해지네요. 그 서지수 선수의 마음도 좀 궁금하네요. 누구를 그렇죠? 응원하고 있을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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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진짜 그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요즘 그 스타크래프트 서버가 조금 네. 원활하거나 순조롭지는 않다라는 거. 네.
이번에도 조금 서버가 원활해 보이지는 않네요. 예. 네. 빨간 글씨가 써져 있어요. 네. 뭐라고 그러는지 영어로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뭐시기 막 하여튼 빨간 건 좋지 않아요. 네. 그 블리자드 서버에서 딱 들어갔을 때 빨간 것 뜨면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준비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과 럽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팬가입 어디까지 갔었죠? 14,000몇 팬가입 갔었지? 네, 뭐 한 3, 4까지는 갔던 걸로 봤는데. 네. 네. 다들 아마 에드벌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네. 무럭무럭 성장하는 내 종체. 여러분 진짜 오늘 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 볼만합니다. 네. 제가 주방장으로서 종체도 그렇고 내 종체도 그렇고 권장해드릴 만하니까 네. 추천과 즐겨찾기 하고 팬가입 하신 다음에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시면서 아 이번 주에 누가 나오지? 네. 보통 제가 엔트리를 그 전날 올립니다. 네. 하루 전날. 네. 그렇죠. 예, 예. 선수들에게 취합하는 거는 적어도 이제 이틀에 3일 전 정도에 봤는데 네. 공개하는 거는 왜냐면 너무 일찍 공개를 해버리면 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날 아 내일 하는구나 네. 라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즐겨찾기를 꼭 해주시고 팬가입을 해주시면 아 14604예요? 네. 감사합니다. 숫자 쭉쭉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번 경기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예. 좀 들어가서 데이터 이야기는 좀 해드릴 텐데. 그렇지. 아, 요것도. 숨어있는 사연이 좀 많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탱크 선수와 정소연 선수의 리매치 이클립스를 가보시죠. 네, 최근에 이 두 선수가 붙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 선수가 올킬 할 때 마지막 올킬의 재물이 정소연 선수였죠. 네. 고올리 포인트 4월 24일. 네. 자, 일단 탱크 선수와 정소연 선수의 상대 전적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 선수의 상대 전적이 11대 24입니다. 탱크 선수가 11, 정소연 선수가 24. 최근 10경기 전적 1대 9. 1대 9. 네. 그 1이 지난번 그 레종최에서의 올킬 때의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아마 좀 그 지금 전체적인 이 탱크 선수의 성적을 좀 보면은 네. 저그전보다는 약간 테란전이 약간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 네. 확실히 테란전 전적이 좋은 모습이거든요. 예. 네. 네. 과연 탱크 선수가 뭔가 레종초에서 또 탱크 선수가 정소연 선수 상대로 강한 그런 그 인식을 또 심어줄 수도 있어요. 생길지. 네. 그리고 왜 오늘 멀티킬은 카덴지 혼자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거가 이겨줘야지 또. 그렇죠. 데인지가 화끈하게 네. 경기를 풀었는데. 일단 정소연 선수 미나리 뒤쪽에 스포닝 풀 지어주고 있고 네. 탱크 선수는 브로브 내려옵니다. 저 방향을 9시 쪽으로 꺾어서 여기 한번 훑어보고 네. 네. 어차피 뭐 이거 2인용 맵이라서 마치 뭐. 지금 드론이 올 거라는 걸 와, 그 타이밍이라는 거 네.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지금은 프로브가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야, 정소연 선수 9시 멀티 먼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프로브가 드론 네.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브가 먼저 이제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관계로 약간은 그냥 탱크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아마낭을 예. 먼저 가져가게 된 듯한 느낌이에요. 날이 서 있어요. 네. 일단은 저글링은 4기까지 뽑아놓은 정소연 선수고요. 그래서 탱크 선수는 일단 첫 번째로 생산된 질럿은 스타트를 먼저 좀 끄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자, 프로브 잘 살려주고 있는 탱크. 네. 그러면서 앞마당에 넥서스 오프 까지 하고 있고요. 참 잘 살린다.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면서 근데
일단 정순 선수도 진짜 딱 한 기만 쫓아다니게 해놓고 3점 걸리면 바로 뛰었고 이제 탱크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 입구 쪽 방어도 단단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지켜섰고요. 네. 어허. 자, 근데 이거 질러 자칫 잘못 내려왔다가 또 저글링이 빙글 돌아서 들어갈 수도 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협박하는 거 협박 네. 지금. 오. 그것도 예, 예. 지금 피가 얼마 안 남았고, 오, 약간 지금 오 그래도 프로방기가 서 있어서 괜히 움직여서 저글링이 갇힐까봐 정순 선수도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탱크 선수가 11, 정소윤 선수가 24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해처리를 두들겨주고 있는 탱크 선수. 네. 정소윤 선수 오버로드가 슬쩍 상황을 살펴보고 네. 있습니다. 9시 쪽에 일단 질럿도 저글링으로 좀 정리를 와. 하려는 모습. 아, 체력 1인데. 1 남았는데 쉴드 거의 다 채웠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정소윤 선수 일단 9시 쪽. 질럿은 정리가 됐고요. 오, 예. 컨트롤 해주면서 네. 상황을 좀 살펴봅니다. 예. 일단 뭐 라바 부분도 한 타이밍 쭉 펌핑해서 아, 참 잘 펌핑해. 네. 써주기 시작했고요. 투 질럿이 여기까지 내려왔고 네, 질럿들도 나오는데 예, 예, 예. 질럿 나오는 거는 아마 이미 지금 뭐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쵸? 통해서 확인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저글링 살짝 뒤쪽으로 빼면서 좀 시간 끌어주고 오 근데 일단 드론이 나왔어요. 끌어죽었고 자 저글링을 더 뽑아야 될 네 저글링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죠. 예. 탱 쪽에서 아마 시간 끌면서 저글링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와 마이크로 컨싸입니다. 네 여기는 여기저기서 저기는 예, 예, 오 예. 드론 자 한기 오 거기다가 지금 본진 쪽에서 저글링이 안 나온 건가요? 자 나왔 써요. 네. 이제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질럿이 재미를 압박을 좀 예 네. 봅니다.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투질럿이 지금 이제는 9시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껏 드론 펌핑 못하게 하고 있는 그렇죠. 탱크 선수. 저 뒤쪽에 캠 하나 입구 쪽에 시야 있는데 약간 질럿 나온 걸 좀 놓친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글링이 입구 쪽에서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저 질럿 난입 때 가스 채취하는 드론 한 마리가 잡혔는데 지금 본진 쪽에 가스도 지금 두 마리 추가적으로 한 마리가 좀 들어가지 못한 상태고요. 예. 네. 자 코너로 숨기 시작하고 있는 질럿이고요. 아, 굉장히 지금 탱크 선수가 타이트하게 정소윤 선수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부대일이 진짜 이렇게까지 최근 전적이 벌어진 걸까요? 어우.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이고 네. 있는 탱크 선수입니다. 드론 생산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좀 있어보세요의 느낌이에요. 네. 자 위아래 지금 최대한 지금 좁은 길목 잡고 질럿으로 자, 저글링을 꽤나 갈가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드론이 모르네요 가스. 자 정소윤 선수도 지금 그쵸? 뭐 꽤나 오랜 시간 지금 가스 두 마리 채취. 예. 인구수는 47대 33. 일단 뭐 그러면서 사실 이제 진짜 두 마리 가스 본진 쪽 가스 두 마리 이슈 이외에는 앞마당 쪽 드론도 생산 잘해줬고 일단 뭐 해처리까지는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수습을 해야죠. 네. 자 커세어. 아 이제 자, 이제 봤네요. 네. 예. 커세어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고. 입구 쪽에도 심시티가 준비가 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많죠. 네. 한두 번 맞습니까? 네. 자 히드라덴까지 확인하고 있는 네. 커세어 그렇죠. 테크라든지 이런 상황만 보고 이제 무리는 안 해요. 지금 탱크 선수도 예. 진로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네. 탱크 쪽도 한번 봐서 아 해처리의 챔버까지 테크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어 근데 지금 스펄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허세어도 빠르게 빠집니다. 귀관합니다. 자 본진에도 캐논을 건설해주고 있는 네. 탱크 선수 게이트 진짜 쭉쭉쭉쭉 밀려주고 정소윤 선수 스컬지가 앞서 가고 있는데 살짝 지금 커세어를 아 와 그래도 놓쳤다. 네. 네 이건 커세어가 살아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질럿 내려가는 걸 스컬지가 정보 제공을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성큰 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성큰이 아직까지 지금 뭐 완성 단계는 아닌데 일단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자, 템이 한번 들어가고
자, 진짜 오늘 와, 팀 프로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정선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이거든요. 규탄이 지금 다수선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타이밍에 와서 질럿들이 이렇게 지금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미친 듯이 싸워 뛰어오면 네. 진짜 광전사 질럿답게 뭐 미친 듯이 뛰어. 넌 때려라 난 뒤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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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느낌으로. 이게 질럿이지 사실. 어쨌든 질럿이 좀 소모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쫓아가면서 때려주고 있는 뮤탈리스크. 살려는 보내지 않을 예, 예, 예. 느낌이죠. 저 질럿만 해도 지금 3킬이거든요. 그 사이에 커세어와 아, 본지벌집 쪽에는 캐논 한 동씩 건설을 해주고요. 인구 74, 78대 58. 네. 정소윤 선수는 뭔가 드론, 내 드론 잡았어. 두 배로 찍을 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드론을. 드론이 나오 계속해서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격성은 카드인지 혹은 탱크네요. 네.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또 더 가져갑니다. 네. 어쨌든 정소윤 선수도 아, 오늘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컬지를 꽤나 지금 다수를 생산해 준 정소윤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예. 한번 커세어 저격을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야, 소수 병력으로 이렇게 네. 여기서도 약간 지금 컨싸움인데 지금 아칸이 좀 빙글빙글 그러니까 커세어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 아칸으로 뮤탈과 스컬지를 얼마나 좀 잘 아 근데 이거 커세어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일단 잡히기도 떨어졌어요. 합니다. 근데 아칸이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아칸 한 마리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예. 오 근데 이거 뚱뚱해서 뚱뚱뚱뚱 지금 질럿에 길 막히고 뮤탈을 못 때리고 자 근데 정소현 선수도 이거 지금 뮤탈리스크가 아칸을 상대할 때 8킬 10킬 그렇죠. 지금 성큰이 아칸 점탐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줘서 와 아칸이 진짜 쉴드가 거의 다 깎였는데 아칸을 정리를 못했어요. 공격성 봐요. 와 진짜 어 이거 자 이거 질러 더 야 탱크 선수 진짜 아니, 탱크 딱 잘 어울려요 그 네. 아이디어하고 아니 오늘 정선 선수 너무 고통받는데요? 그러게요. 또 내려와요 또. 이야. 아니 지금 센터 쪽 보시면 인구수가 104대 47. 질럿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와. 지지. 와. 멀티킬. 8승 무패. 약간 지금 정선 선수도 뭔가 모르게 조금 말려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네. 방금 들어왔던 거의 진짜 지금 마지막 러쉬 자체가 탱크 선수가 병력이 다수였던 게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평소 때 정소연 선수라면 진짜 질럿이 좀 성큰 때리더라도 뮤탈리스크로 질럿을 상대하고 약간 그 성큰으로 좀 아칸이 그 밖에서 좀 버둥버둥 하는 사이에 아칸을 점사해주면서 뮤탈리스크로 질럿을 마무리하는 조금은 그냥 스무스한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았는데 너무 탱크 선수가 지금 공격적으로 몰아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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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그 점서도 안 되고 아칸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8킬 드론 다 잡고 와 이거 정신없이 때리고 네. 원질러 때리고 네. 3질러 2질러 때리고 있고 야, 이렇게 되면 종총마다 또 한 명씩 남았습니다. 예, 서지수 탱크 체린장 한 명씩 남은 상태인데 이번 경기는 탱크 대 서지수입니다. 자, 맵 선택은 지수 언니가 합니다. 가보시죠. 그때는 범위어에서 잡혔거든요. 네. 훌리하겠죠? 네. 자, 이 두 경기 앞선 달인전 정서윤전에서 딱 한 가지는 확실해요. 굉장히 네. 몰아칩니다. 그렇죠. 유닛 하나, 네. 둘, 막 셋 가지고 계속 몰아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정신이 나간다? 네. 정신 사납다? 그런 식으로 저번에 서지수 선수도 잡혔거든요. 네. 싸움을 걸어요. 달인도 똑같이 졌어요, 지금. 뭔가 전투로 승부 보는 게 굉장히 좀 확실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한방 전투도 아니에요. 굉장히 진짜 조금 공격할 만한 그러니까 내 손에 그냥 유닛이 쥐어지면 일단 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체감할 때 오는 병력의 숫자라는 것들이 좀 일정하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야. 네. 그거보다 한 템 반 템포 빨리? 그렇죠. 이제 보통의 선수들이 약간 뭐 질럿이 뭐 3질럿 모이면 출발을 한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네. 있는데 탱크 선수는 약간 그런 패턴 없이 그냥 자신만의 패턴으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네요. 예. 자, 지금 현재 타이판 님 아직까지는
탱크 선수는 이번 시즌에 무사고입니다. 네, 무패. 8승 무패. 네. 만약에 오늘 탱크 선수가 여기서 서지수 선수 잡고 체린장 선수 잡으면 10승 무패예요. 10승 무패. 와, 차. 네. 아무튼 이제 지수 언니도 이번 경기가 테란의 마지막 경기도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막 그 야,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모르겠다. 저는 진짜 아이러니한 게 사실 탱크 선수가 막 이렇게 되게 잘하면 시청자분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 이거 뭔가 탱크 선수가 일방적으로 너무 잘하는 용병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전적으로 보면 탱크 선수가 뒤지고 있는 경기 전적들도 많은데 그럼요. 지금 유독 신기하게 레종체 와서 그걸 지금 극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예. 자 오늘의 일곱 번째 경기 준비 끝났다는 콜 돌았습니다. 대장대 대장전입니다. 테란 혹은 토스는 꼴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탱크 대 서지수 폴리폭이 됩니다. 자, KCL 레종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절대 강자가 되어버렸어요. 네, 진짜 레종초에 대해서만큼은 네, 네, 네. 아, 형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병들이 남종초에 간택될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간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실히 종초에는 체감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챌린지도 약간, 네. 약간 체감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전프로, 준프로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튼간. 네. 자, 일단 서지수 선수와 탱크 선수의 상대 전적입니다. 46대 50. 확실히 탱크 선수가 테란 상대로는 앞서는 전적을 좀 보여줍니다. 네. 근데 최근 10경기가 6대 4예요. 6이 서지수? 서지수가 6. 네. 결국 그러니까 전체 전적이 46대 50인데 최근이 6대 4라는 얘기는 진짜 또 여기도 또 엄대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네. 탱크가 오늘 선봉으로 나왔으면 네. 얘기가 또 180도 달라졌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결국은 대장, 그러니까 오늘 최종 생존을 해야죠. 네. 이렇게 된 건 이상. 그렇죠. 자, 저그 팀에서는 이제 체린장 선수가 이제 어쨌든 저그 팀은 최소 2위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체린장 선수는 여기서 탱크 선수를 간절하게 좀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전적을 쭉 봤더니 지금 체린장 선수와 탱크 선수의 전적이 지금 5대 11이거든요. 11이 체린장인가 보죠? 네. 근데 서지수 선수와 체린장 선수의 전적이 40대 18이에요. 아이고, 물고 물리는구나. 네. 꼬리에 꼬리 흔들고 있습니다. 종족전으로 어? 좀 물고 물리는데 와. 생더블. 대각인데 대각에서 예. 일단 넥서스가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좀 들고 와 있는 네. 탱크 선수입니다. 내려옵니다. 일단은 서지수 선수도 배럭 더블을 가져갈 생각으로 지금 배럭을 입구 쪽에 건설을 해줬거든요. 예. 진짜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테란 입장에서는 가장 싫다는 대각의 땡맥인 그렇죠. 거죠. 선 넘는. 자 일단은 자 거기다가 지금 약간 지금 앞마당을 가져갈 만한 지금 자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프로브에 또 견제도 한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네. 자 가스. 가스를 먼저 네. 가스 없이 못하게 지금은 먼저 올렸죠. 그러면서 넥서스에 이어서 게이트웨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마린 네 뭐 가스에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커맨드 타이밍은 좀 원하는 타이밍은 좀 안 나올 수 있는. 어제 선수의 모습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네. 탱크를 곤란하게 하면서 시작하는 선수가 없네요. 네. 저기 살펴보고 만약에 네. 이제 저 넥서스 발견하면은 헐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진짜 체력이 좀 헐이 아니라 진짜. 아, 진짜 빵이 구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뭐 서지 선수도 이제 빠른 커맨드를 가져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뭐 여기서 서지 선수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뭐 마인트리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뭐 극복을 하는 그림을 뭐 가져갈지 좀 운영. 근데 아 요거는 또 화나죠. 그러니까요. 자, 대각 땡릭을 해놓고 정찰도 못하게. 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게 잘하는 거고 그렇죠. 저런 것들이 쌓여서 승리로 귀결되는.
호원은 돌아가지 않고 있고 네. 아둔입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성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승부수를 예. 좀 띄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지 선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자, 일단 그러면서 드라곤 바깥쪽으로 나와서 확실하게 좀 쫓아냅니다. SCB까지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아카데미 달기 시작하고 있는 네. 왜냐면 지금 정찰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지 선수 입장에서는 그더라. 찝찝하죠 지금. 예. 그럼 끝까지 11시까지 추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확실하게 아머리 컷. 네. 서지 선수는 저런 걸 잘 배제하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네. 배제는 일단 거의 안 하는 선수기는 한데 일단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다크 드랍이 떨어지더라도. 사실 다크드랍이라는 게 원래 좀 테란이 잘해서 막고 나면 테란이 유리하다 약간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땡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토스의 부유함 자체가 일반 다크드랍 때와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스캔 들어갔다. 스캔 한 방. 아 근데 지금 스캔 위치가 아 요거 좀 애매합니다. 예. 와 계산해서 지었을까 저 건물 위치를 떨어뜨려 지어가지고 지금은 네. 야 이거 되게 찝찝하겠는데 네. 아둔 템플라카이브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은 정확하게 로보틱스와 코어만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게 실력이죠. 오 그리고 와, 그, 스타게이트 자, 스캔 다시 한번 이번엔 앞마당이에요. 아 지금 일단은 어쨌든 탱크 선수의 체제를 빠르게 확인하고자 빠른 아카데미를 통해서 스캔 두 방을 썼는데 다 헛방이었어요. 사실 본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헛방. 와 셔틀은 일단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했고요. 만화 49 일단 만화는 50. 어쨌든 지금 스캔이 빨라서 두 방이 차기는 할 겁니다. 네, 얼마나 근데 깔끔하게 막느냐 때문에 터렛이 자 이제 오, 봤어요. 들어왔어. 지금 터렛이 예, 예. 없이 스캔만 가지고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 예. 이제 뭐 탱크 선수 입장에서는 태웠다 내렸다 아케이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 셈이고 거의 다 봤어요. 와 그래도 골리앗이 진짜 때마침 나와주는데 셔틀은... 자 아케이드 못하게 셔틀부터 점사를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스캔 한 방 더 남았을 거거든요. 이거 앞마당 쪽 스캔 한 방 더 남지 않았나요? 오 저 스캔이 분명히 지금 두 방이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일단은... 그쵸 본진 쪽에 지금 한번 뿌린 바람에 한 방밖에 안 남았고 지금 엠페 못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성이 안 됐어요. 디텍팅이 자, 디텍팅이 그나마 지금 다크한기 위쪽으로 돌려주면서 한번 시간 끌어준 덕 또 왔습니다. 오, 잠시만요 뒤에도 다크인가요? 예. 어? 걸어오고 날아오고 들어왔어요. 앞마당 네. 쪽에 지금 스타벅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앞마당 마이 근데 지금 마이 앞방으로 좀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스캔 앞방으로 둘 다 종리 근데 앞마당 쪽에 아직 남았고 자 앞마당 스캔 만화 찼어요. 아 코너에 몰아넣고 잡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자 아 드라곤 회군한다. 와 야 아비터 테크도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아까 스캔 뿌려서 확인했어요. 스캔이 그러니까 네. 스캔 뿌려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다크가 사실 막히면 어 이렇게 막히고 나면 테란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예 그냥 노게이트 상태에서 땡땡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크 4기 정도 소모했지만 예, 3넥서스도 네. 가져가고 아비터도 찍히고 뭐 또 프로브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게이트도 왜 이렇게 많아요. 많고 겁나 많다. 그냥 서지수 선수 팩토리 늘어날 타이밍 뭐 할 타이밍 그냥 서지수 선수의 최적화를 깨트리는 데만 다크가 좀 활용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네. 자 일단 서지수 선수 아머리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요. 그 타이밍에 드라곤 전진 배치 시작 끊는 거? 네. 마당 쪽에는 일단 마인으로 드라곤이 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예. 언더만 살짝 잡고 있는 정도. 그러면서 프로브 대기. 네.
서지수 선수가 뭔가 트리플할 움직임 보이면 바로 그냥 넥서스 준비할 듯한 느낌이죠. 예. 또 시야 끊기. 또 옵저버 못 참죠, 진짜. 이건 못 참지. 안 참으시는 분. 공이라 끝났고 인구수는 112대 70. 와, 인구수 차는 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각의 땡내기라서. 아, 탱크 선수가 짜임새가 너무 좋네요 지금. 예. 연계가 잘 돼요. 네, 그러면서 넥서스 가져갑니다. 네. 셋이죠. 지금 서지수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안에서 진짜 꿍 하고 들어오는 거 막으면서 버티면서 진짜 한 방을 모아 가야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지금 멀티를 과감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서지수 선수 스캔 한 방 본진 쪽에 또 뿌렸어.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많아? 그렇죠. 아. 지금 서지수 선수 이제 2팩에서 이제 팩토리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예. 탱크 선수 지금 8게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자, 커맨드 찍고 있죠. 드랍십 대비용으로 지금 뭐 본진 쪽 캐논까지도 놓치지 않고 올려주고 있고요. 네. 자, 와 세시 쪽에도 넥서스는 이제 거의 완성. 서지수 선수가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진짜 이 벌초로 좀 빈틈 노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탱크 선수가 지금 인구수와 이런 배치로 좀 빈틈을 쉽게 내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여기저기 병력을 좀 뿌려놓긴 네.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내로다가 막 마인을 밟거나 막 이런 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실수를 어지간하면 하지 않고 있는 탱크 선수입니다. 네. 마인. 아 그니까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밸런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탱크 선수가 전체적인 전적에서 밸런스가 진짜 무너질 정도의 선수가 아니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예. 레종체 오면 뭔가 파워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소현 선수랑 최근 전적 1대9예요. 서지수 선수도 지금 탱크 선수와 최근 전적 6대4로 서지수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종체만 오면은 네.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그렇죠. 와, 오, 저런 마인 좀 밟았습니다. 세게 밟았어요. 네. 네. 야, 벌써 인구수가 60 벌어진다고요? 네. 아비터는 만화를 탄한 150이나 있네요. 네. 와 이거 또 탱크 선수 특유의 또 공격성. 네. 인구수 지금 60 차이 나는데 와 탱크 저 뭉쳐있는 위치 왜 이렇게 불안하죠? 지금 뒤쪽에 아비터 오고 있지 않나요? 위쪽에서? 뒤쪽에 그쵸? 아비터 어떻게 지금 있어요. 만화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저 탱크들 잘못하면 아 흩어진다. 와 그쵸 위험 감지했어요 지금. 예. 선수도 자 마인 심으면 들어오는 병력 잡아내야 되는 선수 또 소모 자, 또 병력 추가 병력 달려옵니다. 많아요 대각선 추가 병력 쭉 달려오는 예 탱크 선수. 그러니까 저 병력이 다 죽기 전에 합류를 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드라군들이 베럭스 때리고 있는 드라군들이 있는데 한 번 또 무브로 땡겨서 뭐 벙커 탱크도 충분히 타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두 배 차이나 거의 두 배 차이납니다. 위에 탱크도 얼어 있는 상황. 와 진짜 와 소리 나오게 와네, 와. 경기를 하네요. 레종체 파괴죠. 그 레종체에서만큼은 정말 거의 세계관 최강자 느낌이에요. 예, 지금 예, 예, 예. 야 인구수 161대 82. 진짜 그러면서 멀티 없냐. 12시 쪽에 멀티 하나 더 가져갔어요. 네. 멀티가 없냐. 병력은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입구 쪽에 또 생산되어 있는 병력 또 있고요. 예. 지지! 와 진짜 신기합니다. 트리플킬. 네, 정말 신기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탱크 선수입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제 동자 같은 느낌. 와. 아니 진짜 저희가 상대 전적을 저희가 미리 조사를 안 하고 했으면 오 이 정도면 탱크 선수가 그냥 너무 앞설이라 약간 진짜 저희도 시청자분들처럼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 너무 이거 실력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너무 앞설하는 거 아닌 건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아니 이 정도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인데 유독 레종체만 오면 예. 파워업 되는 탱크 선수입니다. 그 선택하는 것들이 다 적중을 해요. 예를 들어 생 더블 막 맞아요. 예? 생맥하고 보면. 대각이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약간 이런 위치 빌드 상성의 운까지 좀 따라주는 모습이에요. 예예예. 예, 네. 예.
자, 그래서 탱크 선수는 무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9승고지 올라갔죠. 과연 무패 10승을 찍을 수 있느냐? 아니면 체린장 선수가 첫 출전에 여기서 탱크 선수 잡으면서 1킬 가져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자막으로 나올 건데 네. 이 매치는 탱크 대 체린장 실피드 결정됐어요. 네. 도가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자막도 다 빠질 거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서지수 선수에 의해서 우승을 했던 테란팀은 오늘 아쉽게도 또 예. 3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3등이네요. 또다시 불가사의한 네. 상황이 지금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체린장 선수가 데뷔전을 펼치게 되겠는데 네. 예, 뭐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와. 근데 또 그건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다고 칩시다. 토스가 네. 다음 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탱크 선수도 탱크도 없어요. 없고, 보에도 없어요. 안아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예. 그 라이브 봄님도 저도 그게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구승고지 올라가면서 위기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조그맣게 이득을 아니 살짝 위기였던 적 저거 제가 볼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있었나? 그 지난번에 카덴지 선수랑 할 때 저글링이 입구 한 번 뚫릴 뻔했던 뒷심, 그 예, 예, 예. 그 상태 한 번 예.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카덴지 뒷심이 빠지면서 예. 이게 8분 28초 만에 그 진땀승을 하긴 했지.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진 스타일은 네. 그 정말 눈덩이 굴리기, 네. 스노우볼링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일꾼 하나든 유닛 하나든 네. 그거 가지고 이득을 보면서 막 순식간에 빠르게 굴려요. 그리고 자 일단 선수들 조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체린장도. 제가 지금 여기도 보고 있는데 네, 네, 네. 역시나 탱크 선수와 체린장 선수도 전적은 체린장 선수가 앞섭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따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지금 거의 오늘 탱크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정소연이 앞섰고 네. 서지수가 앞섰고 네. 다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탱크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서지수 선수가 뒤지긴 하는데 최근 전적은 최근. 6대 4. 그러니까 근데 사실 상대 전적도 46대 50이에요. 예. 최근 전적 6대 4. 그 진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좀 엄대엄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전적이었는데 예. 이런 결과 약간 탱크 선수가 워낙에 이제 초반 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유리하게 그러니까. 좀 가져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서지수 선수와의 경기도 경기인데 정소연 선수와의 경기가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원질러. 아니 부질러. 대체 아니 이런데 어떻게 1대 9가 되냐고요 최근 전적이. 이렇게 더 툭툭 던지면서 네. 에, 좀 있으면 이만큼 아, 이만큼도 아니야 요만큼 그렇죠. 데리고 오고 또 이만큼 데려오고 또 확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에,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죠 뭐. 그렇죠. 예. 자 준비되는 동안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와 러브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애드블룸 팬가입 많이 좀 확실히 네. 이슈의 중심에 있긴 해 지금. 그렇죠. 예, 네, 그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이러고 나서 또 레종체 끝나고 나서 정소연 선수가 탱크 선수한테 스폰가인데 정소연 선수가 이기면 진짜 웃기긴 하겠네요.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찐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탱크 선수와 테린장 선수의 경기를 실피디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KCM 레이디스 종족 차영전 2023 두 번째 시즌 데스티니 애플님께서 또 가족이 되셨습니다. 14606번째 감사드립니다. 자, 예. 체린장 선수는 또 저희가 이거 네 이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지금 전체 뭐 최근 10경기가 지금 7대 3으로 체린장 선수가 앞서고 있고 전체 성적도 11대 5로 체린장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탱크 선수 입장에서는 최근 전적 1대 9도 이겼는데
예. 3대 7이 대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오히려 체린장은 네. 내가 앞서가니까 그냥 너 토스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부담 없이 없을 수 있고. 근데 앞에 경기를 봤다면 그렇게 뭐야, 단순히 부담 없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시금치 먹을 뽀빠이도 아니고 네. 너무 구식 표현인가 아무튼간 그랬습니다. 네. 그러게요. 왜 그 전적과 네. 반대되는 게 나올까요? 말했잖아요. 진짜 거의 레종초에서 지금 무적의 사나이라니까요. 탱크 선수가. 그러니까 이 방식이 네. 자신의 취향에 맞을 수도 있어. 승자 연전에 선수가 바뀌고 매비한 레종류.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의 전적이 쌓인 것도 개인 스폰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1티어, 0티어 선 그 0티어 선수들끼리 하는 이 종족 최강전 방식에 아, 그래요? 연전 약간 방식이요? 그런 것도 뭐 할 때도 있고 네. 막 뭐 아무튼 아 신기해요. 신기해요. 왜? 투게이트? 어? 탱크 선수가 이거 지금 똑같아요. 네. 2주차에 스틱 선수를 상대할 때 실피드에서 요 투게이트 빌드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예. 세이지. 동일한 출발을 보여줍니다. 예. 그때는 근데 스틱 선수가 9%를 했었어요. 저글링이 좀 빠르게 나오고 대신 가난했던 덕분에 약간 질러 푸시로 탱크 선수가 경기를 가져가는 경기였습니다. 예. 자, 스포링 풀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네. 투게이트는 완성됐습니다. 완성. 자. 막기가 벌써 와! 오버로드 올라오는 거 살짝 피해서 최대한 늦게 보여주겠다는 탱크 선수의 움직임이고요. 거기다 지금 프로브가 미네랄 물고 드론의 자원 채취. 어? 드론. 체력발. 배는 아니고 와. 실력이지 실력. 예. 투질러 옵니다. 출발 끄는 거 봤어요. 오버로드. 근데 봤어요? 지금 오버로드가 본 건 투질러실고 첫 번째 출발한 질럿은 이미 왔어요. 이미 도착이에요. 이거 처리를 못 하고 있네. 와. 야. 자, 저글링이 일단 나오기는 하는데 질럿이 지금 뒤에 줄줄이 달려오고 있거든요. 와, 투게이트인 거 봤거든요, 지금? 예. 이거 뭐야 싶을 겁니다. 체린장 선수. 와, 거기다 지금 프로브까지 한 기 더 되고. 두 마리가 와 가지고 네. 와 어이없겠다. 자, 드론까지 와서 한번 지금 비비면서 막을 때까지 4질러입니다. 4질러. 아니, 비비는 거 지금 눈치채고 질러 뒤쪽으로 빼준 타이밍도 일단 너무 좋았고요. 예. 그러면서 드론이 또 5질러입니다. 5질러. 와. 어이없네. 자, 그래도 드론 비비기로 어떻게든 한번 지금 밀어내보려는 체린장 선수의 움직임인데 이게 질럿이 한 기도 안 잡히고 숫자가 계속 쌓이는 게 너무 커요. 또 오고 있어요. 예, 체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공격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와. 체력이 빠지긴 빠졌어. 안 죽어 근데. 그리고 쉴드가 찹니다. 예. 자, 일단 원질럿 원프로브로 드론 쪽 한번 노리면서 아래쪽에선 질럿으로 저글링 상대. 자, 드론 비비기로. 다시 한번 비비기! 그래도! 와! 체린장 선수 일단 기가 막히게 비벼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프로브 한 마리 더 왔고 뒤쪽에 질럿 두 기 더 합류. 저 약간 지금 욕심을 부리다가 예! 지금 질럿이 지금 체력이 좀 빠졌어요. 꽤 많이 지금 빠집니다. 돌아간다. 선수. 돌아간다. 네. 힘 지금 제대로 한번 수비하는 힘 보여줬거든요. 열받았거든요 지금. 와. 열받았어. 바로도 안 된 저글링 가시고 지금. 와, 이거 사실 체린장 선수가 드론을 비비니까 지금은 탱크 선수가 그 입구 쪽 좁은 입구 쪽을 토질러서로 막아놓고 하는 그런 운영을 지금 안 보여줬는데 지금 저글링이 쉽게 합류가 되면서 어쨌든. 끝난 건 아니에요. 예. 끝난 건 아니에요. 저글링 숫자 지금 바로도 안 됐지만 정말 숫자는 많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저기에 지금 캐논이 완성이 돼버리면 얘는 또 언제 왔어? 어디서 온 거죠? 어디서 온 거야? 근데 지금 캐논이 완성이 돼버리면 저글링은 진짜 좀 할 게 없어지는 저글링이기는 해요.
자. 또 온다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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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이 몇 마리 해야지 이게. 와 잠시만요. 7시국이 지금 멀티를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질럿이 다시 한 타임이 거기다. 3킬! 드론이 자원 채취를 못합니다. 미네랄 34원 있습니다. 와 요 질럿 한 개 지금 역할이 너무 큰데요? 34원이에요. 이러면 지금 저글링 뽑기에도 너무나 지금 자원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고. 우와 돌려깎기 하는 거 봐. 이야, 그 사이에 본대병력 앞마당 쪽 도착. 체린장 선수 쌩쌩해요. 지금 7시 쪽에 해철이 가져갈 상황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체린장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3해철이까지 못 펼치면 아예 지금 앞마당 가져가는 토스 상대로 지금 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탱크 선수가 입구 쪽에 캐논만 지었을 뿐 앞마당 넥서스를 안 가져갔거든요. 아직 또 비비입니다만. 네. 질럿 개체 수가 많고 저글링은 아까만큼 확보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자원 채취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나눠서? 지금 탱크 나눠서? 선수가 예, 들어오면 예, 예. 약간 싸먹으려고 지금 저글링도 예. 크게 좀 넓게 화기진을 펼치고 있고 탱크 선수 앞마당 넥서스. 아, 잠시만요. 그 사이에 프로브 엄청 찍었네요, 탱크 선수. 둘 다 자원. 와, 아. 지금 체린장 선수는 드론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탱크 선수는 이 압박을 하면서도 본진 프로브 너무 잘 찍어줬고 왜냐면 쟤네들 뭉치질 않았잖아요. 비비질 않았잖아요. 와. 얘네들은 겁나 뭉쳐 겁나 비볐고 진짜 저그의 순환인데요. 해처리가 완성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 계속해서 또... 지금 저글링을 생산해야 되는 게 아니 이게 지금 몇 년도 스타크래프트 바로 없던데 저글링이 그러니까 무슨... 이게 무슨 시네마틱도 아니고 자 아 이거 드론으로 한 개씩 좀 비벼서 질럿을 밀어내기는 하는데 예 체력이 좀 빠지긴 질럿들이 있긴 해요. 숫자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넥서스 가져가고 있죠 지금. 네. 와 오늘 야 그러면서 본진으로 그냥 입성 들어와 입구 버렸어. 쪽 막아놓고 들어와 버렸어. 자 진짜 뭐 저그가 할 수 있는 게 저글링 생산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코너로 또 몰기 네. 시작하고 있는 드론 비비기로 어떻게든 저글링이 없어요. 저글링이 4킬 10승 무패 레종 최애 사나이 라고 밖에는 아니 진짜 모든 경기가 뛰어는 승부수마다 다 먹혀들고 있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6이 나오는 느낌. 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다 이겨요. 예예예. 예, 예, 진짜 예, 예, 예. 빌드 싸움을 지금 사실 가위바위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초반. 근데 그 부분을 다 잡고 들어갑니다. 탱크 선수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단순하게 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빌드를 짠 게 그렇죠. 운도 있긴 한데 네. 그거 갖다가 이제 승리를 귀결시키는 능력은 분명히 운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누가 잡을지 이거부터가 좀 궁금해지는 관전 포인트가 되긴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탱크 선수가 지금 두 번 출전해서 10승 무패거든요. 예. 자 오늘 이제 레종체가 끝나고 난 다음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자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